안녕하세요. 락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알아? 내가 본 적도 없거든, 락. 내가 오빠 저 모자를 보고만 있었거든? 그게 광고로 뜰 수가 있어? 동공의 빛이. 그게 근데 뜰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노트북. 카메라가 해킹해서 알고리즘? 이거는 눈으로 내가 보면서 못 보던 모자네라고 생각만 했거든? 근데 이게 광고로 뗄 수 있는 거야? 왜 침투한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가 오빠를 모자를 보면서 못 보던 모자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광고로 떴어요 그 모자가 광고로 그거에 모초킹의 위험이지 아니 말로 꺼내주는 게 신기한데? 검색한 적도 없는데? 너무 무서운데? 문자가 뭐가 있나 봐. 챗지피티. 오프닝 먼저 따고 있으면 인열도 들어오시겠지.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화를 방송 중이라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림부터 가겠습니다. 사람 좋죠? 뭐야? 이건가? 아, 예.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방송 거고. 알겠습니다. 뭘 배민을 벌써 시켜.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3, 2, 1 숙보 봄맞이 국내 관광 초대형 세일 3월은 여행 가는 달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봄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봄맞이 국내 관광 초대형 세일 3월은 여행 가는 달이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됐는데 3월은 정부가 지정한 여행 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여행 관련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많다는데요. 기차나 버스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거나 특정 지역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거나 또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 체험 할인 등등 싼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날씨도 좀 풀릴 것 같고 먼 곳까지 갈 여유가 없지만 어딘가로는 이제 놀러 가고 싶은 분들 예 싼 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싸겠어요. 예, 정부가 지정했다고. 여행사들 마음이고 또 숙소들 마음이죠. 에, 근데 이제 조금 3월에는 여행 가는 사람들 숫자가 적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때도 좀 평균치를 유지해달라. 예, 여행업계들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 좀 싸게 나온 상품들이 있거나 좀 사람들이 덜 가는 곳이 있다. 이런 거를 찾아보면 된다. 근데 또 싸고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새 학기나 뭐 시즌 시작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안 갈만 하니까 안 가는 것도 있고 그죠? 예. 또 가고 싶은 곳 항상 인기 많은 곳은 절대 할인하지 않아요. 예. 자 목소리 왜 뒤집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아직도 카타르 후유증. 예. 이게 뭐야 이거? 오늘 그렇습니다. 왜? 방송 중에 문을 열고 들어. 앉으세요. 방송 시작했어요? 큰일 났잖아. 죄송합니다. 아직도 교육이 덜 됐구만. 자 이거는 네 카타르에서 가져온 모로코 커피입니다. 맛있나요? 맛있어요. 지금 뭐 받아요? 지금요? 네 여기 탄 건데. 아 냉커피는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귀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대게 가셔가지고 바차 제수 씨랑 네 같이 바차가 아니라 바샤. 바샤. 예 바샤. 네. 이게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예요 이제 고급 아, 커피 고급이에요? 굉장히 고급 커피예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 감기는 아니고 네 코로나 아니, 감기가 이제 네. 카타르에서 걸렸었는데 네 지금 기침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네 덮어놨습니다 일단. 아 기침하는 것은 좀 네. 무례하잖아요. 아 괜찮아. 코로나 아니에요. 너무 웃긴데? 네? 그냥 저번에 그러고 맨날 그냥 들어오시는데 장다한님 코로나 걸리셨다고? 아, 여러분 저 아닙니다. 전 코로나가 아니에요. 어쨌든 많은 위로를 보내드리고 저 숙주 아닙니다. 시기상 당신이야 뭘. 어쨌든 뭐 베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 굉장히 바쁜 홍보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의심스럽다. 아니 마스크 벗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침하는 모습 자체가 별로니까 베텐이 미안해. 아니, 저희가 사과드려야 돼. 치즈지게 후유증. 치즈지게요. 이게 뭐야 이거? 어디 갔다가 느껴졌어요? 네? 어디 갔다 느껴졌어요? 아, 어디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는데 아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네. 그... 아 강남에서 뭐네요. 원래 가까웠는데 10분 거의 10분 컷이었는데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 어떨까? 쉽지 않네요. 회의적인 눈빛인데? 네? 회의적인 눈빛인데? 아 아닙니다. 내가 이걸 왜 하자고 네. 했을까? 이 눈빛인데? 네? 약간요. 막힐 때 운전해서 네. 이쪽 오다 보면 오래, 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네. 내가 아... 왜 이쪽을 향하고 있지? 그러니까 방송 바로 네? 퇴근하시면 되잖아요. 퇴근은 어디 가도 뭐 안 먹힐 SBS가 야. 옮겨야 돼 강남으로. 그래서 저도 이 시간대에 퇴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좀 더 있다가 오시죠. 네. 왜냐면 때문에... 지금 가서 1시간 걸리는 것보다 1시간 뒤에 20분 걸린 게 그 차에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렇죠. 네. 역시 얼리 어답터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네. 게임하다가 퇴근하면 되죠. 그렇죠. 카카오 버린 김에 목동도 버리죠. 저희 카카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지금 틀어놓고 있어요. 우리 다음에 저걸로 할래요. 뭘요? 각자 줌으로 방송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반반 뛰어넘겠죠. 반반. 그건 안 됩니다. 오프닝 맞아. 뭐 하고 있었지? 피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아직도 카타르 후유증. 또 가고 싶은 곳. 항상 인기 많은 곳은 절대 할인하지 않아요. 예.
자, 목소리 왜 뒤집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아직도 카타르 후유증. 예. 기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잔기침이 또 나올까봐 마스크로 덮어놨습니다. 그게 더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예, 인방에서. 자, 아시안컵으로 2024년을 이제 바쁘게 시작을 해서 저도 이미 해외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이제 여행에 굶주린 분들 타이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이썹데이, 월간 이썹 하는 날입니다. 지상파의 때 묻지 않은 인방 감성의 쌍남자 이썹의 아슬아슬한 토크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안전했습니다. 안전? 네. 왜 안전? 아니 누가, 그냥 누가 안전하게 안전?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인이랑 방송할 네. 때 뭐 이렇게 빅뱅이 네. 일어났나요? 빅뱅이요? 예. 무슨 빅뱅? 뭐 이렇게 좀 네, 네. 파괴적인 사건이 벌어졌나요? 아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의외로. 네. 딱. 그 의외로 야생 대 야생이 만나면 네. 또 이제 너무 찍고 서로 이제 조금 이렇게 네. 경계하면서 네. 예, 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 경계할 게 뭐가 있겠어. 찍고가 뭐예요? 아 그때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나왔었는데 뭐 그 다이어리 꾸미기를 다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뭔 이야기 한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은데 그 이제 그 우리 패치 이렇게 붙이잖아요 꼭지에. 리플 패치. 네, 네. 그게 찍고. 근데. 네? 왜 왜요? 왜 본인이 얘기했다고요? 네. 왜 왜죠? 아니. 알겠습니다. 광고 콜부터요? 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스페셜 게스트들과 저 없는 배텐 2월을 보내고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자꾸 웃어요? 왜 셀프 박수를 자꾸 쳐요? 아, 고정 이게, 게스트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반가울 때 같이 이렇게 쳐야 이제 현장감이 전달이 되잖아요. 아 제가 또 오랜만에 와서 오랜만에 네. 만났기 때문에. 네, 저희 네. 거의 한 두 달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2월에 제가 이제 카타르 출장 가 있는 동안 스페셜 네. DJ 조나단 씨랑 네. 또 러블리즈 정예인 씨랑 네.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어떻게 제 빈자리가 느껴졌습니까? 아 빈자리.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드릴까요? 야, 그럼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느껴졌습니다. 느껴졌다. 네.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네, 좀 느껴졌는데. 근데 뭐 나름 괜찮았어요. 네. 근데 확실히 네. 전문가. 아하. 네. 전문가 다르다. 네. 조나단 DJ 때는 네, 네, 뭔가 네. 거울 치료 당한 게 있어요? 아, 좀 그렇죠. 이제 아, 내가 이랬나?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좀 반성하는 좀 계기를 조금 가졌었고요. 아, 조나단이 초짜 냄새가 났다? 아니요. 야생의 냄새가 났다? 제 모습을 이렇게 반대로 이제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로 자기 지 할 말만 하니까 서로 아, 네. 서로 네, 서로 이제 지 할 말만 하니까 이게 좀 이게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서로 거울 치료하고 네, 뭔가 네. 이제 보통 그런 거는 상극이라 그러는데 네. 아, 조섭이었다. 네. 아무 말 방송.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거울 치료를 확실하게 느낀 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이게 대화가 맞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드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결국은 콤비 네. 이 듀오라는 게 한 네. 명이 저지르면 한 명이 네. 치워주고
이게 네.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서로 저지르기 시작하면 네. 예, 그럼 이제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고 네. 예, 공공 의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청취자들이 이제 결국 다 치워야 돼요. 네.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예인 씨랑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 뵀습니다. 알아요. 예. 아 그래요? 그거 말고 그 팩트 말고. 네. 어떠셨냐고. 나랑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저는 성재님이 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들에게도 그렇게 꼭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로폰 네. 호흡을 맞출까요? 좋죠. 실로폰이 있어야 되나요? 원래? 왜? 아닌가? 네. 실로폰 어디 갔냐고 하신 분이 아. 자 그리고 안 본 사이에 도플갱어를 만나셨는데 벌크업한 있어 홍지승 씨를 만났습니다. 네. 이거 뭐 누가 있어비에요? 이 사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네. 이거 안경 바꾸면 거의 비슷해. 거의. 네. 왼쪽이 있어비죠? 홍지승 씨인가요? 아,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네. 진짜 비슷해요. 옷까지 똑같이 입어가지고 안경도 똑같은 거 쓰시고, 네.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고 체형까지 다 비슷해가지고, 네. 네. 제일 차이를 보려면 어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팔뚝 차이가 있습니다. 팔뚝. 네. 아, 이서님도 팔뚝 좋은. 저는 이제 약간 좀 물살 같은 이런 뭔가 이제 아기들 배 보는 이런 느낌이라면, 네, 네. 이제 홍지승님은 거의 이제 고구마, 아. 고구마가 여기 우국북 이렇게 달려 있죠. 어허, 그렇군요. 네,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 아니냐고 하시면. 아, 지금 홍지승 아니에요? 아, 지금 저예요. 지금은 저입니다. 그래요? 여긴 이섭이고, 홍지승 씨는 근섭이다. 근섭. 네. 그래요. 엄청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왕고구마와 물고구마. 네. 네. 자, 두 분 마피아 코너로 오면은 이제 도플갱어 마피아로 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원하십니까? 아, 재밌을까요? 별로다? 나 도플갱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아 아니요 재밌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사람 두 명 있으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080님 이썸님 상남자라면 눈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따윈 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경 벗은 생눈 이썹도 궁금해요. 이걸 왜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네. 생눈 한번 보여주세요. 생눈요? 예. 아 이게 왜 궁금하죠? 그냥 생눈인데요. 왜? 근데 항상 저는 안경 쓰고 있어갖고. 네. 안경 보세요. 저랑도 좀 닮았네요. 아 진짜요? 예. 저희 눈이 또 이썸님도 별로 크지 않으시고 네, 그렇죠? 네. 예. 이건 닮았는데. 유재석인데라고 하신 분 네. 있고 뽀로로 타입이네라고 하신. 뽀로로? IT 메뚜기. 아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IT 메뚜기. 예. 단추 네 개? 아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실눈 캐가 아니라 접는 캐라고 불리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썸님도 보니까 접는 캐네. 네. 예. IT 1인자. 맞네요, 그죠? 예능계 1인자 유재석 씨. 예. 아, IT 1인자. IT 뚜기. 이뚜기. 저는 그냥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골목대장. 1인자 관상. 그죠? 이재석. 네. 골목대장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쌍남자라면 안경 따위 네.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은 없죠. 쌍남자라서 눈이 안 보이면 쓰고 다녀야지. 앞이 쌍남자가 흐린 눈으로 다녀야 됩니까? 보여야지. 그래도 앞은 보여야 이제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쌍남자라도 안경 안 쓰는 쌍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흐린 눈의 광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가지고 쌍남자 어쩌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경은 네. 의료기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이제 세금 내서도 좀 빼주죠. 네. 자. 월간 이썹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리딩이 네. 이제는 방송인이 됐어요. 지상파 스타일로. 아 그런가요? 예. 아, 이 거울출 한번 당하니까 좀 달라요. 조나단 거울출. 이거 예전에는 한 줄 읽는데도 계속 오글거려하고 네. 예, 굉장히 덜컥거렸는데 아주 부드러운 리딩이네요. 네,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이 방송 결국은 짬입니다. 네, 짬밥, 예. 짬밥이.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학창시절입니다. 학창시절 쌍남자 특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제보이셨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네. 3월 2일이 원래는 네. 지금은 토요일이지만 네. 3월 2일이 딱 새학기 시작날이잖아요. 3.1절 다음날. 네. 기억나시죠? 아, 3.1절 다음날 개학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3월 2일이 보통 이제 평일일 경우에는 항상 네. 개학일, 개강일 네, 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네. 새 학기 시작해서 이제 텐션이 있죠. 네, 어떤 네, 선생님이 네. 들어올까? 아, 내 짝은 누굴까? 네. 네. 그럼 긴장감이 있죠.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네. 싸움 잘하는 애들 여기 몇 명이나 들어와 있을까? 아, 싸움. 예. 그런 거부터 파악하셨어요? 네. 싸움 잘하는 애들부터 파악하셨어요? 아, 일단 그 맹수들이 몇 마리 있나를 알아내야죠. 네, 아. 네. 네. 맹수 파악을 해놔야.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키 큰 애들이 얼마나 많나. 아 맞아요. 이제 이때 그 특히 초등학생 때는 키가 이제 1년마다 계속 이제 빨리 빨리 크니까 네. 그때 좀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녀 공학일 경우에는 네. 또 서로 이성 파악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텐션. 그죠 그죠 그죠. 예. 우리 반에 예쁜 애들이 있을까 이러면서. 언제까지 공학이셨습니까? 졸업할 때까지? 저는 다 남중난고 나왔어요. 남중난고. 슬프네요. 네, 네, 공학이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그 파악해야 될 것은 물리적인 부분. 네, 선생님이 네, 물론, 얼마나 때리는 사람인가. 네. 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얼마나 빨리 맞춰주는 선생님인지. 약간 좀 그런 게 중요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매점이랑 우리 반이 얼마나 가까운가. 아. 네, 약간 좀 그런 것도 중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왜냐하면 이거 그 원래 한 2교시 마치고 3교시 시작하기 전에 좀 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좀 다른 쉬는 시간보다 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뭘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애들이 몰려갖고 그때 빨리 가서 빨리 사야 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매점 위치. 달리기 빠른 애들이 누가 있나 이것도 파악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예. 네. 아니 근데 매점을 가는 네. 2교시와 3교시가 원래 텀이 좀 있나요? 아 이게 셀프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3교시 요 사이에. 아, 1교시 마친 건가? 아니에요. 네. 다 10분 간격인데. 다 10분이었나? 셀프로 만든 거예요. 매점 타임. 나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지? 셀프로 만들어서 대충 빨리 나갔다가 좀 늦게 들어온다 이렇게 네, 네. 생각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아. 네. 아 이게 참 제 기억이 왜곡됐네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배고픈 타이밍이니까. 네, 네. 예. 아 그리고 화장실 가까운 거. 아 저는 화장실은 아 근데 가까운 거 별로예요. 가까운 거 안. 왜냐면 냄새 나죠. 냄새 나요. 네, 네. 냄새가 이렇게 이제 특히 여름에는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실은 가까우면 안 됩니다. 맞아요. 화장실은 어디서든 가까우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네. 예. 비행기 탔을 때도 화장실 바로 앞자리 하면. 아 냄새 나요. 냄새가 나면 최악이고 네, 네. 이제. 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죠. 네. 사! 맞아.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앞에서 심지어 기다려요. 줄. 맞아. 그래, 거기가 만 원일 경우에는 그래서 네,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 자꾸 눈 마주칩니다. 기다리는 네, 사람들. 네. 네. 예. 괜히 신경 쓰이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화장실 근처는 별로예요. 예. 아무튼 새 학기라는 건 뭔가 설렘보다는. 네. 네. 저도 이제 남중남고는 아니지만 남고를 나와서 네, 네. 남중도 3학년 때는 다녔고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 야생에 강한 자만 살아남던 시대에서 네, 네. 긴장감이 더 높았습니다. 설렘보다는. 예. 네. 그래서 한번 상남자 오늘 학창시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상남자의 학창시절. 좋습니다. 쌍남자의 학창 시절. 오늘 근데 세대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과 네, 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전혀 다르거든요. 아, 요즘은 이제 좀 그런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약간 좀 선생님들이 옛날에 저희 때는 막 맨날 맞았는데 요즘은 체벌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오는 차이도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벌이 있고 없고가 엄청 다른데 이썸님은 네. 체벌을 저는 많이 맞았죠. 몇 학년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잘 안 맞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무서운 그 선생님들 몇 명 있었죠. 예. 맨날 그 막대기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사랑의 매. 네, 사랑의 매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또 남자들은 또 머리 기르는 게 또 이제 좀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맨날 잡아 뜯기고 빨리 잘라라 막 이런 좀 그런 게 있었었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도 좀 네. 뭔가 학창시절 문화는 크게 다르진 않네요. 권위주의나 체벌과 이런 네. 거가 좀 네. 아직 남아있던 때군요. 네, 많이 많이 맞고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네. 요즘은 아예 다르죠. 치그팅차이 네. 항상 제가 이제 학교 얘기하면 형은 서당 시절 아닌? 소학교 시절 아닌? 뭐 이러는데 네. 당연히 아닌데 네. 요즘과 비교해보면 네. 구조적으로 같은 게 네. 서당은 훈장님한테 종아리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건 있잖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국민학교 세대가 저는 초등학교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만 빨리 넘어가려고 하시는 네? 거죠? 아, 그런 건 또 사장 되는 어머니까 네. 굳이 되살릴 필요가 있나? 네. 부관 참시는 필요 없다. 네. 훈장님은 그렇죠. 종아리를 굉장히 절도 있게 때렸지. 저희 때 선생님들은 마구잡이 팼죠. 예. 총검술도 하셨어요? 총검술 안 했어요. 아~ 교련은 있었는데 네. 저희 때 교련은 이제 거의 네. 끝물 교련이라 네. 교련복도 없었고 네. 그 뭐 이제 군대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미리 배우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자습했어요 항상. 예. 아~ 와, 전 교련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아~ 학교 때 교련 수업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렇죠. 군대 예비 교육이랄까요? 예. 아~ 우리나라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만약에 전쟁 나면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러면서. 학생도 차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이 그냥 있으니까 네. 과목이 교련이 있구나. 네. 근데 어차피 저희 때는 저건 자습 시간이다. 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만봉우님. 농구에 미쳐있던 그때는 한겨울에도 야외 우레탄 농구장에서 농구했어요. 손이 얼어서 공을 자주 놓치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에 물을 묻혀가며 경기했고요. 시합 끝나면 등 머리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는데 완전 청춘이었네요. 농구 하셨나요 학창 시절에? 아, 저는 제 때는 농구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저는 거의 축구했죠. 네 중학생 때 거의 축구를 이제 쉬는 시간에 좀 많이 했고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거의 잤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만 있으면 잤던 것 같아요. 아. 네. 사람이 또 쉬는 시간만 자게 안 되거든요. 네. 쉬는 시간 자다가 갑자기 종 울리면은 네. 이어 자고 싶고. 네. 네. 맞아요. 선생 슥 이렇게 간 보면서 네. 선생님이 분필을 던지느냐, 네. 지우개를 던지느냐. 네. 네. 저희 고등학생 때는 또 진짜 잠 엄청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제 밤에 게임하고 학교 와서 이제 잠을 엄청 자는데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1교시에 자면 거의 4교시에 일어날 정도로 엄청 자는 친구가 있어요. 점심 먹으려고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놀렸던 게 선생님들이 야, 쟤 깨워라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잠만보? 예. 오히려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깨우지 말라고. 그냥 두세요. 예. 네. 얘 죽었어요. 깨우지 마세요. 죽었어요. 네. 거의 뭐 그럴 정도로 뭐 엄청 진짜 잠을 많이 잤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없다고 치세요. 네. 네. 시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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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선고를 아이들이 해줬다. 네. 아하. 자 아무튼 이게 네. 저희 때는 슬램덩크가 강타했던 세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농구밖에 안 했고 축구를 하면 약간 조축 아저씨들처럼 약간 네. 축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덜 핫하게 봤고 네. 그리고 축구 근데 잘하는 애들 보면은 진짜 멋있었습니다. 일단 그 잔디바닥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냥 모래바닥 그리고 약간 돌들도 있는 건데 거기서 막 넘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도 마치 그냥 내 무릎은 어차피 국가의 것이다 뭐 이런 느낌처럼 네. 네. 그냥 피 흘리면서 계속 슬라이딩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축구를 하는 거 보면 야 그래도 대단하다. 네. 아예 이제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다. 네. 예 그런 느낌이었고. 저희 학교 때는 또 축구했던 게 아마 축구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아. 제가 중학교 끝날 무렵에 이제 그때 또 이제 많은 이제 학교들의 이슈가 이제 잔디가 깔리냐 안 깔리냐도 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졸업할 때쯤에 저희 학교는 또 잔디가 깔렸습니다. 아, 그 운동장에? 네, 운동장에. 그럼 좋은 학교네요. 진짜 축구부가 있는 네, 덕분이. 축구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잔디 인조잔디라도 깔아주면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 인조잔디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학생들 운동장이 연병장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죠. 그냥 완전 생 바닥. 예, 네, 바람 불면 모래먼지. 네. 비 오면 그냥 네. 뻘. 네. 예. 잔디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근데? 인조잔디예요? 아니면? 인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 뭐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이물질 끼고 그러면 학생들 네. 가끔 한번 대민 지원으로 동원돼서? 아, 저희는 치운 적은 없었어요. 네. 아마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지 않을까. 좋은 학교네. 아니면 축구부 애들이 해줬지 않을까요? 아, 좋네요. 네. 합리적입니다. 네. 네. 다음 소개해 주십시오. 찐찐오님. 쌍남자라면 옆반에 비둘기나 각종 벌레 같은 거 던져준 경험 있지 않나요? 전 주말 자습할 때 근처 비둘기를 맨손으로 잡아서 옆반에 던져주곤 했습니다. 호그와트야? 왜 비둘기를 잡아서 던져?
상박하고 무리한 고3 생활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고3 생활 찐찐님은 고3쯤 됐을 때 거의 미쳤나 보네요. 아, 야, 이거는 좀 저는 그런 건 해봤어요. 낚시.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한 3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약간 줄 같은데 이제 뭘 매달아갖고 밑에 층에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뭐죠? 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 뭐죠? 약간 낚시처럼 뭐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예.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층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밑에 층에서 이렇게 던져요. 네, 위로. 그럼 이제 저희가 막 들어오고 왜냐면 이게 가능했던 게 그런 거 보통 여름 때 많이 했거든요. 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에어컨이 잘 없었어요. 있어도 잘 안 틀어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또 열어놔야 됐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쳤죠. 어. 근데 이거는 좀 심한데. 그런 비둘기를 게... 맨손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비둘기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여기 학교 뭐 이집트에 있나요? 네. 거기 가면은 예, 아랍권은 이제 비둘기들을 네. 잘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집도 이제 거대하게 빌딩이 있기도 하고. 네. 어. 아, 이거 미쳤는데. 활력은 확실히 됐겠네요, 그죠? 네. 일주일에 한번 저지를까 말까 한 네, 거, 네. 거, 거의 학생 주 수준은 중범죄인데 네. 이거를 야 이렇게 해서 누가 기절하면 진짜 얘 엄청 혼날 텐데. 그렇죠, 이건 죽음이죠. 예. 쌍남자 맞긴 맞네요. 미친 쌍남자네. 이야. 주말 자습할 때, 야. 주말 자습할 때, 그 주말에까지 불러서 자습을 하게 된다면 약간 이제 사람이 한계치에 이르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비둘기를 맨손으로 잡아서 옆반에 던져주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야, 쉽지 않네. 표현이 이상해요. 예. 약간 똑똑똑똑이 아니야? 자, 다음 거.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크라잉넛 비둘기. 저는 고3 때 스타 야자 할 때 스타였어요. 스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고3 때 거의 이제 그때 막 넷북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넷북. 네. 약간 그 PMP에서 넷북으로 이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넷북 사서 예. 이제 저도 이제 PMP 팔아서 이제 넷북 사고 이제 다른 반에 넷북 있는 애들이랑 이렇게 그때 스타원으로 이렇게 이제 야자 할 때 하고 스샘 뜨면 바로 접고 이렇게 넷북으로 스타가 됐어요? 네, 넷북 스타원 됐어요. 스타는 진짜 보급형 게임이구나. 아니 넷북은 이 맥북 에어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고 그 전에 아마 노트북 자체 가격이 확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넷북 다음에 이제 성능이 꽤 좋아지면서 그게 왜 갑자기 확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냐면 노트북 자체가 굉장히 비싼 랩톱이었는데. 넷북은 쌌어요. 그때. 넷북이 갑자기 이제 빨리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노트북 에어. 네. 네. 아이패드 그 맥북 말고. 네. 넷북. 넷북. 예. 넷북 에어. 그래가지고 이제 싸게 나온 거죠. 맞아. 그래가지고 노트북은 보통 하나 장만하려 그러면 데스크탑 사는 거보다 더 들인 네. 느낌인데 네. 넷북은 노트북의 외모를 가졌는데 싸게 네. 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이 너무 느려갖고. 느리죠. 근데 네. 이제 보통 스타를 하니까 느린 거고 네, 네. 넷북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나 기본적인 리포트 작성 뭐 이런 거 인터넷 네, 네, 이런 네. 것만 하려고 네. 그 컴팩 프리자리오 그건 또 뭐 전 기억 안 나세요? 네. 컴팩 프리자리오 그 당시 유명했던 게 이제 삼성도 있었고요 LG는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에이소스 제품이 좀 유명한 게 있었고요 에이소스 EE 네, 네, 네. 저런 것도 있고 네. 그때 막 소니 바이오에서 진짜 작은 맞아 예뻤어요. 네 그거 그때 이제 유행한 짤이 뭐냐면 그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걸로 광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 본체를 끼워 넣고 이런 거에서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맥을 놓는 애도 있고 그 데스크탑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도 있었고 그 사진 아 야 그때 엄청났죠. 그때 P 시리즈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거는 상표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없어진 회사인데. 지금은 어차피 녹음 중에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바이오가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맥북이었죠. 그렇죠. 소니가 마지막 라스트 댄스 아니었을까 그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니가 사실은 네. 거의 묻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돼서 이제 팔았죠 그 사업부를 노트북 사업부를. 그때 바이오 제트 완전 바이오 제트.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레이저나 아니면 델 XPS 같은 그런 시리즈의 이제 좀 제품이 있었는데 도시바 지금도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한창 일본 노트북이 예쁠 때가 고시바. 고시바는 그때도 네. 약간 분리되거나 돌아가는 화면 노트북이 있었어요. 고진상가 뭐 있었는데 그거 돌아가는 거.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게 도시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지금 이제 당연히 노트북 빠지는 거는 널렸고 이제 아이패드도 이게 탈부착식으로 그냥 돼버렸는데 네. 도시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근데 그 당시에 그 LG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엑스노트 뭐 있는데 그것도 화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었어요. 엑스노트? 네, LG 엑스노트. 네. 정확한 모델명 기억나진 않지만 그것도 좋았어요. 그 옛날에 돈은 없어서 살 수 없고 하지만 너무나 갖고 싶었던 기계들 중 몇 개가 네. 도시바 그 돌아가는 거랑. 네. 네. 그다음에 그 뭐지? IBM인가요? 그 빨간 볼이. 네, 빨콩. 빨콩. 야. 그건 아직도 나오죠.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 당시에 SSD가 그때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넷북 나올 때. 아, 하드 작은 하드. 네, 그래서 가벼운 하드. 네, SSD 막 16기가인가, 막 32기가 이게 막 30만, 40만 원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SSD를 넷북에 넣으니까 날아다닌 거지. 아. 네. 이게 이제. 기계라는 게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요거 네. 이제 뭐 단종이 곧 눈앞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더 좋은 게 나온다 네. 막 이러는데 항상 차량은 모르겠어. 차량이라는 거는 사실 그 주기도 되게 길고 네. 돈이 너무 비싼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나 저거 꼭 한번 써봐야지 라고 했을 때 아 이제 이거는 시대가 거의 단종이야 뭐 예쁜 쓰레기야 이러면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쓸 거 그랬어. 전 지금까지도 블랙베리 안 쓴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 지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네. 완전 추억이죠. 블랙베리도. 네. 예쁜 쓰레기? 네. 나에겐 예쁜 추억이 됩니다. 네. 아, 빨콩 썼어야 됩니다. 빨콩 좋죠. 막내 자겠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썸님과 함께하는 쌍남자 리뷰쇼 네. 쌍남자 10 리뷰쇼 오늘은 쌍남자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왜요? 이거 키크드만님 이거 보니까 이거는 쌍남자가 아니라 빌런 같은데요. 내용이 뭐예요? 전 학창시절 때 매일 나오는 급식 우유 먹기 싫어서 안 뜯은 우유곽을 밟아서 터뜨리기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유가 너무 아까운데 학창시절에 매일 나오는 우유가 많이 먹기 싫었네요. 그때 그 우유를 꾸준히 잘 먹었다면 지금보다 컸겠죠? 이거 발로 터뜨리면 일단 문제는 뭐냐면 빌런도 빌런인데 자기 옷도 베려요. 그쵸? 터뜨리면 빡 하면서 이제 튀거든.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보통은 다 마신 우유곽을 밟을 때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잔 우유가 있으면 튀거든요. 네. 그리고 그 꾸렁내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꽉 차있는 우유를 네. 이걸 밟아서 터뜨린다? 이야. 이거는 거의 자폭인데 자폭. 예? 자폭. 아 자폭. 예. 네. 이야. 근데 이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예. 이거는 빌런.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아니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어요 영화? 네. 예. 예. 그 벽에 던지자 이렇게 팍. 우유 던진 놈 나와. 아 맞아. 예, 어. 그게 네. 우유를 던져서 약간 그 한 명에게 당한 것만으로도 네. 그 데미지가 엄청난 사건을 발생시키고 네. 결국은 그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건 거의 크레모아 수준으로 거의 예 폭탄이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비둘기님이 약간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아니라 우유를 던졌다면 그는 진짜 엄청난 빌런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있는 자습하는 그 교실에 네. 우유 폭탄을 던진다? 우유탄? 그건 미쳤죠. 야, 그건 거의 네. 사형이죠. 네. 미쳤네. 다음. 비둘기까지는 뭔가 네. 생명이고 네. 뭔가 재밌는 현상으로 약간 내려쳐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이든 학생들이든 친구든 절친이든 네, 네. 누구든 몰매를 이제 가담할 것 같은데요. 네. 자 폭좌. 키크드마님이 혹시 일진이었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니죠. 지금 지금보다 컸겠죠 하신 거 보니까 지금은 작으신 게 아닌가. 그럼 그때도 작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우유 먹으면 진짜 크나요? 우유? 예. 아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지 않을까요? 아니면 옛날 선풍기 괴담처럼 그런 건가요? 근데 그래도 철분이 있어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때 우유 많이 드셨나요? 저는 많이 먹었죠.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남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먹고 빼서 예. 먹고요. 예. 이렇게 막 세면 먹어요 옆자리 중에. 그런 용어는 쓸 수 아, 없고 예. 그 어쨌든 훔쳐 먹진 않고 예, 예, 예. 보통 우유라는 거는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강제로 먹잖아요. 네. 예. 그것도 맛있는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를 주는 게 아니라 흰 우유를 먹고 네.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양보를 하면 제가 대신 마시고 예, 그런 경우 있죠. 아 그래서 키가 크신 거. 아니 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먹었으면 2m가 됐어야 되는데. 아, 네.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달라에서 드셨다는. 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줘요. 아, 야, 짬통이에요. 저 무슨 짬통이에요. 저한테 부은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냥 주는 거죠, 이제. 그... 아니, 친구들끼리. 네. 친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거를 왜. 우유처리기. 우유처리기 아닙니다. 자, 하여튼 우유가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거나 우유 급식실에서 이제 우유를 한 괴짝 이제 들고 오려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꾸렁내가 엄청났어요. 아, 냄새 진짜 장난 아니에요, 냄새. 자, 다음요. 오지용님. 학창시절 쌍남자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주는 교재를 많이 써서 교과서 볼 일도 별로 없고 필요하면 친구들 책 빌리면 되고 필통 들고 다니는 대신 굴러다니는 연필이나 볼펜 하나씩 있으니까 그거 쓰고 요즘 학생들은 여행 가방에 책 넣고 다니던데 저는 쌍남자답게 가방을 포기했답니다. 이거 책 없으면 무조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책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니는 경우는 사물함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항상 아 기본적으로 있나요? 요즘 저희 때는 사물함이 없었는데 제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물함에 그러니까 요즘 가끔 이제 학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네, 네. 뒤에 이렇게 락커가 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사물함. 미국 학교처럼. 네, 네, 네. 그래서 오 요즘은 이런 게 있네. 네, 네. 저희 때는 그런 개인 창고가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건물 때 없었어요. 건물 때. 건물 때가 어디 있어요? 군대 가서 처음 받고 네, 네, 네. 개인에게 허락된 공간이라는 건 네. 책상 서랍. 네. 그것도 전혀 그 뭐 잠기지도 않고 오픈형이죠. 그렇죠. 예. 야, 그거랑 옛날에는 TV도 엄청 컸잖아요, 이렇게. TV요? 네. 저희 때는 TV를 아, 없었어요. 그 TV가 좀 작죠. 요만한. 아. 예, 요만한 TV고 네, 네. 보통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비 오는 날에 애국조회를 그걸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네. 각판에 보급은 돼 있었는데 네, 네. TV를 TV 화면이라는 것, 브라운관이라는 것 자체가 네, 네. 브라운관이 앞에 있으면 네. 학생들이 자꾸 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네. 닫아놨어요. 네. 장롱 안에다가. 네. 선반. 아, 뭐지? 서랍장? 뭐라 그래야 되냐? 그 TV장이 있었습니다. 그, 네. 그때 당시에 TV장. 네. 네. 캐비닛 같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TV가 탈의실이었어요. TV가. DVD가? 네. DVD가. 아. 네, TV가 엄청 크니까. 탈의실로 썼다는 것은 네. 남학교인데? 남학교인데도 저는 뭐 거기 가서 쌍남자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갔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는 애들도 많았죠. 아 남학교들도 그런 데서 옷 갈아입고 남학교는 네. 그냥 저는 복도에서 옷 갈아입고 그러죠. 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복도에서 한다고요? 네. 왜 복도에서요? 자신 있어서? 아니 뭐 그게 뭐 같은 남자끼리 봐도 뭐 상관없잖아요. 다들 주목! 그리고 옷 갈아입고. 네. 벗는다! 실시. 노출증이냐고 지금. 아니 그럼 반스를 벗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옷만 갈아입으니까. 예, 아무튼 그렇죠. 체육복 갈아입는 거. 예. 네, 체육복 같은 거 그때 많이 갈아입었었죠. 네네. 자, 아무튼 학생이 가방을 안 갖고. 저도 이제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네.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 초등학생 때인데. 네.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나? 아, 초등학생 때는 가방 진짜 무거웠죠. 네.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성찰하던 스타일이라. 네.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다 줄지어 가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네. 그리고 하교할 때도. 네. 가방이 애들에 비해서 너무 큰 거예요. 저걸 왜 들고 다녀야 되지? 네. 네. 와, 저도 그랬어요. 네. 그때도 또 계약하고 나면 또 책 다 주잖아요. 그때 그렇죠. 첫날 가져가야 되는데 야, 그거 와, 갖고 집에 가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죽음이에요. 야, 그때 생각하면 그런 건 배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책 같은 거는. 네. 네.
야, 그걸 어떻게 가져갔지? 와. 형이 도시락을 세 개 들고 다녀서 그래요. 아닙니다. 야, 우유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도시락까지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가방에 뭐? 만약에 우유 남은 우유 집에 가져간다고 가져갔다가 터지면 아~ 가방에서 냄새 나잖아요. 최악이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 김치 뚜껑 열린 거랑 네. 그 우유 터진 거랑 최악. 도시락 싸서 다니셨어요? 그럼요. 도시락 안 싸셨어요? 네, 저희는 급식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아 이제 급식충 시절. 도시락 충이란 말은 쓸 수 없. 급식층. 네, 층. 급식 예. 급식층 시절이고 예. 상재님은 도시락층 시절. 네. 집밥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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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밥층. 예, 발음 잘 하셔야 네. 돼요. 네, 집밥층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집밥 먹던 세대 네. 계층. 네. 벤토. 예? 벤토층. 벤투. 저는 벤투 감독 좋아하는 벤투층이에요. 네. 예. 예.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저 이런 식으로까지 살립니다. 야. 아, 벤투. 벤버즈 그립스입니다. 네. 벤투층이에요. 벤투층. 저는 클린스만 층이 아닙니다. 아. 예. 되나요? 이거 살렸어요. 네. 자. 야. 역시 이게 프로야, 이게 프로. 그렇죠. 네. 와. 그리고 네. 요즘 어쨌든 그 책을 어떻게 갖고 다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저희 때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힘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사물함이 있으니까 굳이 안 들고 다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들고 다니고. 태블릿 시대인데 네. 태블릿 요즘 하나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태블릿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때는 전자사전 아세요? 아이리버. 그보다 훨씬 전에. 아 옛날에요? 전자수첩. 에서 약간 네. 진화된 전자 사전. 네. 전자 수첩 들고 무조건 뺏기거나 맞았어요. 네. 네. 네가 뭔데 전 뭐 뭐야 이거 네. 네. 오라클라 그러지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전자 사전이 나오면 그건 이제 학습용이잖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선생님이 아 저거 뺏어 버리고 싶은데 네. 때리고 싶은데 네. 뭔가 킹받게 하는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로 뭐 이제. 대체하거나 이런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네. 사전도 저희는 들고 다녔거든요. 네. 영어 사전. 아, 저도 초기에는 그런 사전으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사전이 좋긴 한데 이거 찾는 데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네, 단어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딱 보면. 네. 너무... 근데 이제 전자 사전으로 찾으면 영어 선생님들 중에 꼭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을 네. 넘기면서 종이를 넘기면서 찾아야 기억이 나지. 네, 전자 사전으로 네. 띡 맞아. 입력해서 한 거는 네. 금방 날아가. 네. 네. 전자사전 본인도 안 써봤으면서. 네. 뭐 어떻게 알아? 저기 때는 사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거 입력해가지고 뜬 거 네. 머리에 절대 저장 안 돼. 막 이러면서. 요즘은 또 바뀌어갖고 요즘은 막 펜처럼 뭔가 있더라고요. 펜으로 단어를 이렇게 이제 딱 그으면 여기 나와요 단어. 네. 요즘은 그런 식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대형을 외우고 사전 먹었다. 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예, 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집념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예, 먹으면 내 일부가 된다. 네, 네. 정말 네. 살아남아서 다행이죠. 네. 예. 도시락 우유 사전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하시는 네. 그렇죠. 배염. 배고파서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네. 수 있습니다. 배성재 학생 한 끼 세트. 네. 성재님 옛날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학교 다닐 때 연탄으로 하셨나요? 번개탄 했나요? 저희 번개탄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조개탄? 조개탄 아 조개탄 예. 조개탄 그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거. 아니면 거기서 나오지만 네. 갈탄이라 그러나? 갈탄? 예. 난로. 네. 난로 없었어요? 아 저는 있어. 저는 기름 시절이었어요. 기름 난로. 기름 난로 그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당연히 조개탄도 안 좋죠. 네. 처음에 불 피울 때 냄새 엄청 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먹으려고 고구마랑 은행 같은 거 올려서 구워 먹고. 토 시골 같은데? 네, 저희 시골 선생님이 거기 난로 위에다가 뭘 굽진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뭐 난로 위에 올려놓고 뭐 이런 건 저희 세대 아니에요. 네? 아 진짜요? 저희는 철제 도시락 세대가 아니라 보온 도시락 세대. 보온 도시락이요? 예. 아 저는 철제 도시락이 아니라고 하길래 나무 도시락이 아, 나무가 있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인류가 활용하던 어떤 재질, 네. 재료 이런 네.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면 나무 도시락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이제 봉다리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이제 들고 다녔나? 형, 우리 저는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보면 막 행군할 때 그렇게 싸주잖아요. 비닐봉지. 아, 그건 요즘은 안 그러나요? 저희 때도 당연히 혹한기 훈련하고 그러면 비닐봉지에다가 해가지고 밥 이렇게 해서 먹고. 뽀글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닐 식사죠. 네. 예. 봉지 식사. 예. 요즘도 그런다고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피난 가던 시절 얘기랑 뒤섞인다고 하시는데. 자, 다음. 네, 다음. 김빡구님. 학창 시절 삭발 한번 정도는 해봐야 쌍남자 아닙니까? 요즘이야 두발 자유라 됐다지만 두발을 철저히 단속하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하도 지적당하니까 열받아서 반항심에 삭발했네요. 삭발하고 너무 못생겨서 바로 후회했지만 성인이 되면 삭발하기 쉽지 않은데 학생 시절에만 부릴 수 있는 객기라 생각합니다. 삭발 해본 적 있습니까? 아, 저는 없습니다. 머리는 어디까지 두발 제한이었어요? 저는 저도 이제 짧게 자르긴 해야 됐는데 이제 근데 고등학생 때는 약간 좀 기독교 학교라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봐줬어요. 너무 긴 것만 아니면 괜찮았고 저는 군대 때가 제일 짧았죠. 기독교 학교랑 머리 두발 자유랑 무슨 상관 있나요? 뭐 저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저희 삼손의 정신이어서 좀 길게 해주나요?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저희 교복도 약간 조금 특이했었고 좀 어느 정도는 좀 봐줬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네. 그래서 막 그걸로 인해서 막 반항하는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괜찮았군요. 조금. 네. 저희 때는 전형적인 두발 단속 시대여가지고 네. 그 교감 선생님이 네. 수업 중에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와서 네. 그 남학생들 이제 눈에 띄면 네. 머리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튀어 나온 거 있으면 너 이거 몇 센치야? 네.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자기 머리를 누가 이거 자로 됩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글쎄요? 이러면 나가서 자르고 와. 경험담이에요? 네. 어 진짜요? 네. 근데 저는 보통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편이기도 하고. 네. 야한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아니 그때는 모든 네. 학생들이 네. 맥심 이런 거 보고 혈기 왕성 그런 건 나오기 전이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때는 무슨 네. 뭐 예 다른 거. 네. 예. 근데 이제 춘화 세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춘화 같은 걸 네.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썬데이 이런 것도 저희보다 전 세대, 아~ 예. 한참 전 세대고, 네. 저희 때는 뭐 그냥 만화, 네, 예. 네, 만화 같은 거였죠 그냥. 예, 네. 저희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학교에 이발관이 있었어요. 저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학교 근처에 있는 미용실들이 네. 이름만 미용실이지 사실상 뭐 군대 이발소랑 다를 바 네. 없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네. 그냥 이제 이렇게 손 넣고 네. 그러면 너무 저처럼 너무 길면 교감 선생님이 바로 가위로 잘랐어요 이만큼. 네. 굉장한 능욕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학생들한테 놀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를 갈면서 절대 머리를 기르지 않게 되는. 아 맞아. 저는 옛날에 초딩 때는 블루 클럽도 가본 것 같고요. 요즘 세대 블루 클럽이랑 한번 가서 좀 춤추고 노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도 있지 않나요? 요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서 네, 이제 그거는 뭔가 남성, 네, 네. 남성들이 가는 뭔가 이제 바버샵 가성비 예. 머리 자르는 예. 네. 이코노미 바버샵의 어떤 네, 그 네. 원형이죠. 아, 예. 네. 파랑 클럽. 네. 네. 자 버즈의 가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블루 클럽 가면 머리 스타일 다 똑같죠. 똑같은. 네. 블루클럽 요즘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네. 저는 딱 들어가는 순간 되게 놀랐어요. 네. 저도 이제 강한 자만 사람 때 시절을 살아서 온갖 그 손님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것들. 네. 예, 손님이 왕이라고 엄청 우기던 시절이죠. 네. 실제로는 왕이 아니고 오늘 학생들은 거의 네. 내가 돈 내고 반말이랑 꾸중 듣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블루클럽 갔는데 시스템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꽉 네. 자르는 실력은 뭐 그건 떠나서 네. 청소기 같은 걸 이렇게 댔어요. 네. 우 하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빨아들이는 거 네. 네. 그런 걸로 털어줬어요. 그 다음에 저기 무슨 그 타일 있는 네, 네. 걸레 빠는 데인지 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타일 있는 구석 어디로 가서 네. 머리 감으라고 알아서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로 감고 네. 저도 그런 이발관 아빠 따라 몇 번 갔었어요. 네. 다시는 안 갔었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바보샵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죠, 당연히. 네. 예. 샤워기 없고 바구니랑. 거의 일요일 국룰이었는데 이발관 가는 거 아빠 따라서 목욕탕 갔다가 아 목욕탕 입었어요? 아니 목욕탕 갔다가 이제 목욕탕 입었으면 다들 옷을 안 입고 머리 자르죠. 야 그건 야한데 좀. 아 근데 진짜 그랬어요 목욕탕 입었으면. 진짜 속옷은 입고 자르지 않나요? 아닌데 그러면 막 묻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아 그거 자르고 바로 그냥 네. 뛰어들었잖아요. 신기하네. 노래 듣고 싶어. 가운 입나? 응. 기억이 안 나. 배성재 텐 상남자 리뷰쇼 추천 있어. 자 오늘은 상남자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다음 코브라 백장님 학창 시절에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끼리 매점 간식 내기 게임을 해봐야 쌍남자죠. 저는 책받침 내려치기 게임을 주로 했는데요. 책받침 게임은 아래에 있는 게 유리했지만 쌍남자로서 주로 위에서 내려치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책받침 내려치기는 뭐죠? 책받침 전쟁 안 해보셨어요? 책받침 싸움. 네. 책받침이란 게 있었습니까? 책받침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초등학생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까지만 쓰고 네, 네. 중학교 때부터 책받침이란 거 쓰지 않았는데 보통 연필로 이제 꾹꾹 눌러서 글씨를 배우듯이 이제 네네. 공부하는 게 초등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책받침을 받쳐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안 그러면 네. 뒷장이 이제 짜국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책받침을 다들 뭔가 네네. 소중하게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책받침을 하나 얻었다 싶으면 네. 이제 그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재산처럼. 네. 그런데 그 소중한 걸 가지고 이제 당연히 야만의 시대니까. 네, 네. 그 소중한 걸 부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책받침 싸움 한 붙자. 그럼 이제 내 소중한 책받침 가지고 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네. 살아남으면 이제 내 책받침. 이걸 어떻게 싸워요? 책받침으로? 들고 있으면 이제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예. 턴제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내 공격. 네. 팍 하면은 네. 팍 했는데 이제 안 쪼개지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대고. 네. 팍. 그럼 이게 쪼개져요? 쪼개져요. 멋있게 쪼개집니다. 저 예전에 제가 쓰던 책받침 중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네. 책받침이 있었거든요. 네. 교황님 목이 그냥 날아갔어요. 아, 진짜? 야. 그리고 왕조연. 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책받침이 아까 보니까 그 우리 코팅하는 거 코팅지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옛날에는 그전에는 플라스틱 같은 거였다고. 그래서 쪼개질 수 있다고 예. 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왕조연 책받침은 저보다 좀 윗세대에 썼던 거고 저는 제가 네.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책받침이 네. 강시 책받침이었어요. 강시? 예. 그때 당시에 네. 그 강시 시리즈가 네. 나와가지고 네. 강시 관련 굿즈들이 엄청 나왔어요. 네. 예. 와 책받침. 저 책받침 전쟁이란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책받침을 그럼 뭐 쓰셨어요? 책받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책받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써도 초등학교 때 조금 잠깐 쓰고. 지우개 싸움이나 판치기? 판치기는 많이 했죠. 돈 따먹기. 네. 그거는 중학생 때 그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엄청 많이 했어요. 네. 판치기는 보통 이제 약간 두꺼운 책. 네. 두꺼운 책, 새 책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면 얌생인데? 근데 이거 안 하면 너무 손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싹 하면서 빡 이렇게 때리는 사람 있거든요. 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은 초기에 이제 길들이기. 책 길들이기. 아 길들일 때. 네. 그렇죠. 책 길들 때 살짝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근데 약간 이제 판치기 하는 애들 책은 되게 공부를 잘 안 하는 애들이 되게 깨끗하고 네. 너들, 네. 공부 잘하는 애 책을 그때 빌려옵니다. 네. 모범생. 네. 그런 애들은 책을 많이 봐서 책이 이미 좀 부풀어 있어요. 네. 네. 책을 많이 봐서. 네. 그리고 아 비맞은 책 꿀이라고 하신 분이요. 네, 맞아요. 젖었다가 말린 거. 네. 살짝 젖었다 말리면 이제 그것도 엄청나죠. 그렇죠. 네. 네, 또 다음은요. 다음 오징어 얼굴 게임님 쌍남자라면 학창 시절 학교에 아지트 하나씩은 꼭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학교 운동장 교단 아래 체육실을 은근히 아지트로 썼답니다. 그밖에도 소각장 앞이나 강당한 체육실, 옥상 등 아지트가 곳곳에 많았었죠. 근데 아지트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지트는 이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지트에 뭐
그런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네. 숨어 있거나 뭐 거기서 뭔가 하고 싶거나 뭐 이런 수요가 없어가지고 학교라는 네. 것은 와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곳을 네.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아지트 그런 곳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꼭 어디 뭐 체육실 뭐 네. 비품 보관함 네. 소각장 네. 거기서 항상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근데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숨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경남님 거 좀 소개해 주시죠. 한경남님 거요. 네. 네. 한경남님 학창 시절 쌍남자라면 계단 대신 계단 손잡이를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지 않았나요? 물론 그러다가 중간에 삐끗하면 떨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정강이를 찍히거나. 중요 부위를 다치기도 하지만 쌍남자라면 그럴 때 친구와 서로 비웃으며 웃는 게 추억이라 생각하고 쿨하게 장난치죠.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이거 옛날에 있잖아요. 요 난간 그 계단 손잡이가 나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가시가 막힙니다. 네. 그런 시절 있었어요. 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죠? 네. 정말 예. 아팠는데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옛날 저는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런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버즈에 가시 듣자고 하신 분 있고, 네, 응급실 듣자고 하신 분 있고, 네. 민경훈 흐뭇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네. 이게 나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도. 네. 그래서 나무면 사실 가시라는 거는 저희 때는 워낙 네. 많이 박혀본 시대여가지고 네. 네. 어지간하면. 나무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무가 널렸기 때문에 네. 절대 타고 내려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는 바닥에 왁스 칠하던 세대거든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했어요? 네. 그거 하다가 이제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아, 맞아. 그때 많이 가시가 박혀가지고 네. 그때 진짜 많이 박혔죠. 네. 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쇳덩어리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저기엔 가시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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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건 안 했는데 이제 계단 손잡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거는 사실 너무 간단한 놀이여서 그죠? 맞아요. 잠깐 이동이잖아요, 이동. 이게 뭐 학생들끼리 구경하는 놀이도 아니고 네. 대회도 아니고. 근데 네. 이제 가끔 반바지 짧은 바지 입고 이거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네. 살에 네. 살 부분으로 넘어가지고 삐삐삐삐삐하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네. 불타는 허벅지가 된 적 있고 뭐 그런 거밖에 없죠. 야, 저는 아 옛날에 진짜 이거 어떤 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이에서 이거 내려간 게 되게 재밌었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가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철 같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위험한데?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내려가면 또 좋은 게 이제 금속이 있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마트가 한 3층 정도였어요. 그 길이가 에스컬레이터가 꽤 길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팍 해서 미끄럼틀 같은 거 타는 거였는데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요. 못 아니 잡을 수 있죠. 왜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난간은 있었어요. 네, 그거 잡을 수 있는데 그거 한번 하면 이제 아주 넓은 건 아니구나. 네, 와서 혼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경비원 분이 오셔갖고 봅슬레이 하냐? 네. 근데 슬러닝. 제가 다크호 했으면 이제 뭐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이제 좀 철이 없어갖고 그렇죠. 그런 놀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신 학생들 계시다면 배트 뉴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네.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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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발광님 거 해주시죠. 네. 발광님 학창시절 쌍남자들의 가장 큰 행사는 수학여행 아닐까요? 가면 꼭 쓸데없는 레크레이션이나 장기자랑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각 반 남학생들 중 한 명씩 꼭 여장을 해야 했거든요. 다들 하기 싫다고 삐져있는데 저는 쌍남자답게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여장하고 장기자랑 나갔습니다. 하겠다고 나서서 여장을 했다고요? 이건 쌍남자라기보다 약간 좀 관종이라고 할 수 있죠. 쌍남자는 어디 남자가 이러면서 또 이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약간 근데 여장을 자원했다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는 걸 더 좋아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계속 지금도 그러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여장하는 거랑 쌍남자랑 무슨 관계죠? 네, 네. 정반대 있는 느낌인데. 네. 네. 야 이게 참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좀 그쪽 취향이 아니신가.
네, 그, 지금까지 하시면. 네, 그때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죠. 이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좀 그러면 이제 좀 놀림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놀림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다들 하기 싫어하는데 야, 자꾸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내가 할게 이러면서 약간 좀 뭐 그런 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장은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쌍남자의 행위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남녀 공학이시네. 이러면 여장을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 여자들이 도와주거든요. 여학생들이. 이거 여학생들의 야, 이거는, 인형이 되고 싶었구나. 야, 이거는 의미가 있었네. 아, 이러면 네. 인싸죠. 네. 이건 인싸고 이유가 있었네. 이각을 보고 그래서 네. 행복했던 거죠. 네. 네. 와, 이 큰 그림 큰 그림. 전 남 거라고 생각해서 끔찍하게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네, 저도. 남자들이 화장을 도와준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는 군대에서 위장 크림 발라주는 것보다 더 하거든요. 네. 더 싫죠. 야. 아, 이게 남녀 공학이니까. 네. 아, 이거 팀장이 너 행복한 놈이었구나라고 싶으니까. 야, 부럽다, 부러워. 그렇군요. 저는 이제 남중 남고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여장 문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는 여학생들이 도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남학생들 다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썰 푸는 거지. 남자들은 치약만 바른다. 네? 남자들은 치약만 바른다. 그죠? 남자들은 네, 그게 또 친구에게 뭔가를 발라준다. 네. 그러면 무조건 유성매직 아니면 치약이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에 낙서하고 그래서 네. 일어나면 이제 또 사포로 지워야 되는 물질 아니면 치약. 그래서 일찍 자면 안 돼. 일찍 자면 이제 당첨이야. 자면 죽는 거야. 네, 자면 그냥 이제 거의 예. 당한다고 봐야 돼요. 포기하고 그렇죠. 자야 돼요. 무서워서 한번 당해보면 이제 공포 때문에 못 자요. 네. 자, 그래서 여장을 그때 하시면서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보셨던 발광님. 네. 뭐 어떻게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못 쏠 아니에요? 그래도 발광님. 네. 근데 이 정도의 용기가 있으면 또 뭐 지금은 또 떠버릴 수도 있겠죠.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머리가 발광. 머리가 빨간. 물치약? 물파스 이런 거 있잖아. 물파스는 근데 좀 짧아요. 아 그래요? 효과가 좀. 아. 네, 그래가지고 물파스. 발파스요? 파스라는 건 원래 이제 네. 잠깐 강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기로 가잖아요. 네, 네. 치약은 아닙니다. 치약은 둘 다 해봤어요. 네? 둘 다 해봤어요. 그렇죠. 화장실은 다들 하지 않나요? 왜 하죠? 제가 지금 오면 한 건 아니고 형 발림 당했느라고 하신 분 최루탄 때문에 치약 발랐다고요. 모두 보셨습니다. 끝곡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배성재 텐. 자, 3월 2일 지금은 토요일이지만 사실 원래는 평일이라면 개학하는 날이어서 저희가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약간 좀 추억을 되살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세대 차이도 조금씩 느꼈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네. 신났네요. 옛날 이야기하면 많이 신나신 것 같아요. 그게 또 좋죠. 추억이 있는 게. 옛날에서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요즘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요즘 하면 논란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예, 논란 수준이 아니죠. 큰일 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는 쌍남자의 공포, 두려움입니다. 쌍남자도 이건 좀 무섭다. 네. 예. 이런 상황은 공포다 싶은 것들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썸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남녀공학의 삐리뽐 빼리뽐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십시오. 네네,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픈. 숙보. 봄은 오는데 옆구리가 쓸쓸하다면 절로 오세요. 만남 템플 스테이 솔로들에게 폭발적 반응.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9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푸른 하늘 우리 모두 여기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봄은 오는데 옆구리가 쓸쓸하다면 절로 오세요. 만남 템플스테이 솔로들에게 폭발적 반응이었습니다. 작년에 조계사에서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절로라는 만남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는데 솔로들에게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는 절로 프로그램 횟수를 대폭 늘려서 확대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템플스테이에 와서 절에서 1박 2일 생활을 하면서 남녀가 사찰 산책도 하고 절밥도 같이 먹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봄에는 이제 사찰 주변으로 벚꽃 피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인기라고 하네요. 저는 나는 절로에 이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2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운 베테너들도 나는 절로 참여해보시고 2탄이 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간 이썸 테크 크리에이터 이썸님과 함께합니다. 왜 시작했어요? 뼈 어디 갔어? 뼈보초 어디 갔어? 왜, 왜? 응? 뼈보초 어디 갔어? 아무도 못 봤는데? 지금 잠깐 물 들어간다. 아, 밖에 없냐고 있어.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겠다. 아,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뼈보초 패급이라고. 경계 실패. 왜 못 봤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간 이썸 테크 크리에이터 이썸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소통 드리겠습니다. 소리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정신이 얼얼해지는 아무 말 이 소리로 상남자 토크를 꽉 채워볼 거니까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은 채팅창에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은 채팅창에서 참견하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비싼 취미로 돈 잡아먹고 있는 왕초보 레이싱 신생아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아침마당처럼 계속 매일 박수를 치는 박수를 쳐야 또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썹의 레이싱 취미 사랑이 대단합니다. 4월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씩 튜닝하고 있죠. 서킷 많이 탔어요? 아, 많이는 못 하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3월에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이거 할 때 그러면 뭐 네. 드리프트도 하시나요? 아, 그런 건 안 하죠. 네, 드리프트는 하나의 뭐 그냥 이제 뭐 기술 같은 거고 저는 서킷에서 경기할 때는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최고 시속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제가 이제 이거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아반땡. 예, 그 네. N이라고 해서 N카. 네, N카. 예. 네, N카 기준으로. 엔카도 브랜드구나. 네. 예. 아반땡. 네, 예. 아반땡. 그 고개 이제 빠른 반땡, 때는 반땡. 네, 반땡. 예. 네, 반땡. 반땡이가 좀 빠를 때는 한 200 초반, 200 조금 더 넘습니다. 네, 빠를 때는 이제 그 정도로 넘어요. 네, 반땡. 200까지. 그 무섭지 않나요? 근데 계속 타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크게 무섭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내리막일 때. 네, 내리막일 때 이제 속도가 높으면 이제 좀 그때가 약간 조금 이제 약간 좀 찌릿합니다, 찌릿. 브레이크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이제 써야 네. 되나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이제 일반 주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밟죠. 네, 확실하게 서죠, 확실하게. 이야. 저보고 운전부심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운전부심 있으세요? 저는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라. 네. 운전병 출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부심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장군차 운전병. 항상 얘기하지만. 네. 저는 안정적인 운전, 네. 방어 운전이 이제 최적화돼 있다. 네, 예. 방어 운전. 예, 제 차를 타면 항상 잠이 온다. 네. 디펜스 드라이버네요. 그렇죠. 네. 레이싱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스피드죠. 짜릿한 스피드. 네, 그게 재밌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네. 아내께서도 좀 구경 오고 그러시나요? 구경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구경 해본 적은 없고 이제 경기를 하면 아마 구경하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자동차. 모터 스포츠 자체가 네. 취미의 영역이나 뭐 스포츠의 영역이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쵸. 차도 비싸고 그다음에 네. 이거 레이싱 대회 참가 비용도 있지 않나요? 참가 비용은 사실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뭐 경기를 나가본 건 아니지만 네, 참가 비용이 막 엄청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호 장비 뭐 이런 것도 다 사야 되잖아요. 싸제로. 네. 네. 근데 보호 장비 이런 게 좀 비싸죠. 보호 장비가 좀 비싸. 제가 최근에 헬멧 사려고 보니까 뭐 그냥 가볍게 사면 이제 뭐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뭐 경기용으로 좀 괜찮은 거 사면 한 거의 좋은 거 사면 한 200 정도 하더라고요. 비싸네요. 네. 장갑도 조금, 사야 되고. 네. 장갑 이런 거 처음에 다 저 그 알리에서 다 사려고 했었는데. 네. 알땡. 네. 알땡에서 다 사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언제 이제 취미 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오래 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네. 잠깐 이제 완전히 질러서 네. 바로 끝을 본 다음에 그냥 차갑게 식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편입니까? 저도 좀 오래 가는 편이긴 해요. 네. 왜냐면 전자기기 좋아하는 것도 취미로 시작했으니까. 네. 좀 저는 좀 오래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크게 흥미가 없으면 또 빨리 질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그 베텐 측으로 네. 이썹님에 대한 방송이나 행사 출연 네. 문의가 네. 슬슬 오고 있어요. 네. 예전에 침착맨이 그랬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여러 작가님들한테 연락 온데 제가 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텐으로 네. 예,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좀 해드리고 작가분들 중에서 엄청난 거의 권력자이셔서 연락이 오는 거 아니에요? 큰 주먹 네, 작가계의 큰 주먹 그건 아니고 예 침착맨이 이제 저희 저점 풀매수의 신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썸님은 이미 고점인 상태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유명인이라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 네. 이제 답을 하도 안 하니까 네.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작가들이 네. 그 연결을 해주거나 뭐 이제 네.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매니저가 없으신가요? 네, 저는 매니저는 따로 없습니다. 네, 제가 소통하는데 보통 저는 네, 좀 거절하는 케이스가 많아갖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일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일이에요. 일요? 예. 요런 대리인이 없으세요? 대리인요? 예. 아, 뭐 저희 이사님을 뭐... 섭외하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그러면? 아, 저한테 연락하면 되죠. 그 어떻게 네. 알았지 나보다? 매일 DM으로 보내요? 네, 보통 이제 메일이 있고요. 그 또 그 작가님들은 단톡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 섭외한다면 연락처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처음에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작가님들이 자꾸 전화와갖고 막 물어보셔갖고 뭐지 내 번호로 누가 자꾸 팔고 있는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제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체가 아니라 아마 네, 네. 그 방송이나 뭐 온갖 작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톡방 네. 같은 데서 네. 누가 문의를 하면 전화번호를 띡 띄워준다 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아 네. 그러면서 이해를 했죠. 그쵸. 처음에는 진짜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단톡방 거의 막 1,000명 이상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그냥 띡 올리진 않겠죠 설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물어보고 허락받고 올리죠. 개인 톡으로 올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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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매니저가 없잖아요. 네. 네.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베텐에서 많이 처리해주고. 네. 아, 진짜요? 예. 작가님이 매니저예요? 아, 그건 아니고. 연락이 일로 와요. 왜냐면 연락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공공재처럼 번호가 네.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한테나 연락이 막 와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빨리 저도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지금 회사 구해 하시는 거예요? 공개 방송? 아니, 아니요. 이미 그. 네. 구애는 많이 받았고요. 몇 년 동안. 네. 네.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근데 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수수료 떼주기 싫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수수료 때문에 프리 선언했는데 또 떼줘야 되냐 약간. 수수료 때문에 프리 선언이에요. 제가 언제 SBS한테 수수료 뗐습니까? 아, 수수료 떼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많이 못 먹으니까. 네. 아니야. 네. 너 뭐지 떼주기 싫어. 예. 저는 네. 이제 네. 순화를 할 수가 없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옛날에 있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떼주고 싶거나 돈에 미친 배성재라고 하신 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뭔가 회사를 오랫동안 다녀서 네. 저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내가 뭘 이걸 하고 싶고 네. 난 이게 더 좋은데 네. 아니야 넌 이걸 해야 돼. 안 돼 이거 해. 네. 혹은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이득이고 누가 봐도 하고 싶은 건데 저는 그걸 하는 것보다는 요걸 하고 싶은데요? 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의 자유도를 느끼는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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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네. 나 그날 요거 할 건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제 맘이잖아요. 근데 아, 이제 그렇죠. 저 위에 회사가 있으면 네.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하기 싫은 것도 예. 해야 되는 그런 SBS는 상황. 제가 나름대로 거의 15년 동안 최적화를 시켜놔서 네. 저 이거 할 거예요. 이러면 네. 이제 네. 아유 그래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회사는 딴 데 안 돼요? 회사는 계약 관계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방송국의 어떤 거대 직장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년 동안 자유를 좀 더 느꼈다. 네. 예. 말하는 아들 포지션 그렇죠. 그게 가능한데 네. SBS는 뭔가 이제 배쪽이 같은 포지션이 가능한데. 네. 네. 계약서를 쓴 어떤 그, 네, 그 관계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네. 관계에서는 네,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두려움이 있고 왜냐면 전 중계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네. 아. 네. 아, 저 중계 그거 봤어요. 그 카타르에서 하실 때 그 선글라스 쓰고 나온 걸. 아,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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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야, 역시 프로다. 네. 무슨 프로예요? 네, 역시 배성재 프로다. 네. 하지만 거기까지가 네.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축구의 위기가 네. 또 찾아왔죠. 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빨리 불편을 네. 민폐를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작가들이 대신 이렇게 연락처 연락을 네.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미안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7081님 이썸님. 네. 박혜수 배우랑 친하다고 하셨는데 네. 왜 친하죠? 들었는데 관심 없어서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또 친한 배우나 의외의 인물이 또 있나요? 뭐 따로 박혜수 배우라면
그 잘생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박희수 아니고 박해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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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좀 알게 됐죠. 네. 박해수 배우가 누구시지? 오징어. 네, 오징어. 오징어 게임 기훈이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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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훈이 형님. 네. 아, 그 박해수 배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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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왜 친하시죠? 뭐 어떻게 이제 어떤 이제 기회가 돼갖고 한번 이제 만나서 이제 술을 왕창 먹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정기적으로 이제 연락도 하시고. 그건 아니고. 네, 그거를 잘 못하죠. 좀 이제 너무 높으신 배우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또 연락드리기가 좀 그래갖고. 네. 그렇군요. 의외에 또 친한 인물이 있습니까? 의외로 친한.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막 그런 상재님처럼 엄청난 인싸는 아니기 때문에. 저 인싸 아니에요. 네. 저는 전형적인 아싸죠. 저는 제가 만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배성재예요. 배성재. 마, 니 배성재 아나? 그러면 야, 뭔 사람 있어? 이러죠. 네. 아, 그거는 마음껏 파셔도 됩니다. 네. 네. 친하냐, 얼마나 친하냐 물어보면 네. 거의 뭐 형제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네. 형제다? 네. 안경 벗으면. 막 새벽에 네. 술 마시다가 네. 전화 한번 해보라고 막 그런 네.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한다? 한다? 네. 하세요. 예, 네, 얼마든지.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배성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배성재 모르면 간첩이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요, 예. 그 정도. 네. 예. 제가 회사 다닐 때 뭐 이제 술 많이 드시는 선배님들이 네, 가끔 네. 이제 뭐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뭐 전화 연결해달라고 전화하면 네. 잘 안 받았습니다. 왜요? 일단 그 일몰 이후에는 잘 안 받아요. 아~ 회사 관련 사람들 전화는. 근데 네. 뭐 배텐 관련은 네. 언제든지. 야. 예. 네. 내가 김정은한테 배성재 아냐고 물어봤는데 안다고 하더라고. 간첩들도 안 해. 네. 어. 네. 약간 지금 이제 그 북에서도 라디오를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배동무 보라우. 아주. 나 아주 남자지 않소. 한 번 들으면 네. 놓기가 어렵죠. 네. 채팅창에 나 리설주인데 개 주신다라고. 김재동 뭐. 아니 그리고 뭐 네. 북에서 네. 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네. 보통 월드컵 중계 같은 거를 그쪽에서 네. 막 따가거든요. 아~ 네, 쓱 따가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막 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네. 보통 당연히 재중계로 또 듣지 않겠습니까? 야, 그럼 네, 그러면 거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배성재 모음집 테이프 이런 거. 그런 건 없을 거고요. 중계하는 거 다 모아갖고. 채팅창에 네. 김정은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베디가 프리미어리그 중계하던 시절 아니냐? 아니, 거기서 봤겠지. 왜 시차 거꾸로 와가지고 한국 걸로 봤겠어요? 배성재 엑스파일도 있을 듯.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월간 이썹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미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공포. 두려움입니다. 상남자도 이건 좀 무섭다 하는 것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상남자 이섭 씨는 뭐가 제일 공포입니까? 저는 딱히 막 그런 공포는 없는데 이제 그 진짜 공포 영화 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그 네. 귀신 영화? 네. 그날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이제 좀 무섭죠. 왜냐면 낮에 잘 안 보니까. 어떤 장르가 제일 무섭나요? 저 옛날에 그 외국 영화였는데 진짜 엄청 무서운 영화가 있었어요. 엑소시스트? 그런 것 같아요. 막 귀신 나고 한 건데. 컨저링? 아, 컨저링. 저런 게 너무 그 볼 때도 약간 무섭지만 특히 이제 집에 갈 때 더 무섭죠. 컨저링. 네. 박수 소리. 네. 예. 아, 그런 무섭다. 근데 저 저런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 그것도 보았어요. 파묘. 파묘. 네. 아, 저도 보고 싶어서 좀 대기 중인데. 네.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저는 진짜 재밌어서 이제 저는 와이프랑 같이 안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같이 데리고 가서 보려고요. 누구랑 보셨어요, 그러면? 그 어제 풍형이랑 괴도형이랑 그레이님이랑 이렇게 넷이서 남자들끼리. 네, 남자들끼리 보고 술 한잔 하고 그랬습니다. 또 풍. 네. 예. 네. 그렇군요. 멧돼지가 파묘를 많이 해 네, 네. 이분은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파묘 재밌군요. 네, 파묘 진짜 재밌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귀신 영화 같은 거는 정말 잘 만들어야만 재밌게 보는 편이고. 파묘 보세요. 그러니까 파묘가 재밌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네. 공포 영화는 웬만하면 저한테는 좀 시시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귀신을 믿질 않아가지고. 네. 어렸을 때 봤던 네. 링, 네, 네, 링, 엑소시스트 이런 네. 정말 고전 영화들만 저에게 네. 공포고. 네. 컨저링은 무서울 뻔했는데 나중에 확 깨더라고요. 보통 이제 귀신이나 그런 네, 네. 악령 이런 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은근하게 네. 나타났다가 놀래키고 이제 막 심장마비 걸려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걔가 내 머리채를 잡는다? 네. 그럼 일단 안 무섭잖아요. 그냥 일단 아프잖아요. 네. 아프면 그때부터는 얘가 네, 무섭다기보다 좀... 그냥 아! 아이! 그러고 이제 막 때리고 네. 싶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나한테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섭지 않다. 아, 심지어 저는 이제 영화 보고 왜 이제 또 그런 걸 보고 나면 더 무서웠나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이제 촌이니까 밤에 그 영화 보고 집에 가면 불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운 거예요. 어. 네. 좀비는 어떠세요? 좀비는 제가 잘 안 봅니다. 어. 네. 좀 뭔가 약간 좀 비현실적인 느낌 나서 그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좀비물을 엄청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좀비물은 진짜 딱 싫은 사람들이 네. 약간 양극화돼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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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비물은 그냥 액션이라고 봅니다. 네. 액션. 요즘은 좀비들이 뛰잖아요. 네. 옛날에는 천천히 와서 무서웠는데 네. 뛴 다음부터는 그냥 익사이팅.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비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도 뭐 그 뭐야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좀비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나오는 이제 약간 좀비처럼 나오는 그런 것을 봐도 뭐 네, 이런 건 안 무서워요. 어. 네. 그렇죠. 네. 자... 런닝맨 고어판이 좀비물이라고 하시면 있고 요즘 좀비들이 뛰어다녀가지고 자 그러면 상남자의 공포 두려움 한번 볼까요? 네. 자 1991-1010님 전역한 지 10년도 넘게 지났는데 군대 꿈꿀 때 공포입니다. 이건 어느 상남자여도 공포일 겁니다. 아, 그렇죠. 휴가 나오자마자 군복 주머니에 나오는 총기함 키 꿈이지만 훈련 중 산에서 만든 눈이라든가 등등 꿈에서 깼을 때도 그 여운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공포 바로 군대 악몽이죠. 예. 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공포라기보다 뭔가 그때 아 그런 아 이것도 공포인가? 예. 악몽 중에서는 막 사실 클래식이죠. 군대 가는 공포. 다시가 왜 내가 네. 다시 가지? 네. 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데 아, 네. 그 꿈의 세계에서는 네. 다시 가는 이유가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네. 어쩔 네. 수 없구나. 이건 가야 되는 건데. 네. 어떡하지? 뭐 이런 미궁에 빠지는 느낌. 네. 예. 아, 저 옛날에 그 군대 썰 듣는데 제 친구가 아마 그 대대장 운전병이었는데 키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차 키를. 네, 차 키를. 네. 그래서 어디 이동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 키를 잃어버려 갖고 네, 그런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차 키를 그 앞에 본넷 열고 뭐 하다가 어디 빠져 갖고 못 꺼냈다 그랬어요. 끔찍하네요. 저는 뭐 운전병이 아니라서 그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보통 군차는 키가 따로 있지 않고 네. 약간 이제 버튼만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사제차를 몰아탔던 것 같은데 네. 사제차 같은 경우에는 키를 복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잃어버렸으면 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요즘이야 뭐 키라는 게 다 이제 뭔가 네. 근처에 오면 열리는 네. 스타일인데. 예. 레토나 이런 거는 아예 키가 없어요? 저는 레토나를 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토나가 있긴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는 집차잖아요. 네. 거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네. 그 전 모델 집차를 몰았는데 거기는 네. 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토나 같은 경우는 서 있긴 한데 네. 운행을 안 했어요. 저희 장군님은 편한 차를 좋아해서 아, 항상 승차감 좋은 거. 항상 포텐셜만 차고 다녔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 방어 운전을 좋아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훈련장에 가끔 이제 그 장군이 뜰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훈련할 때 그 지휘관들이랑 다 긴장하는 순간. 네. 그때도 집차를 몰고 가지 않고 포텐셜을 몰고 가서 네. 진흙 바닥에 다 빠져가지고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싸이 예술이야.
외투는 키가 있었나? 저도 옛날 군대라. 군대는 다 이거 그냥 네. 돌리는 거. 다 그냥요? 레버가 있어요. 제 친구 근데 아 또 제 친구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후로 대형 면허까지 따서 대형 운전대 있다 그랬었는데. 버스 운전병을 하면 대형 면허를 네. 받아요. 네. 그래서 사회 나와서 네. 차차 이렇게 올라가서 땄다 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서. 아 그렇게 따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네. 좀 짬 차고 병장 때. 네. 걔가 그 특전사는 아니고 그 특전사 말고 또 뭐 있죠? UDT? 아니요. 해병대? 공수부대인가? 아무튼 거기 운전병 했었었는데. 특공대? 특공대인가? 수색대? 수색대는 아니었어. 특공연대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키 잃어버린 썰을 들었어. 해공수. 그런 거 듣고 좋습니다. 2부 시작할게요. 배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님과 상남자 10 리뷰쇼 추천 이섭 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상남자의 공포와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박지아이쥐스카이님. 여자친구가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공포입니다. 등에서 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대답을 해도 정답은 없고 제가 잘못한 것들만 늘어나는 개미족 같은 순간이죠. 비슷한 공포로는 잘못했다고 말하면 뭘 잘못했는데? 묻는 것도 무섭습니다. 예. 야 이거는 거의 엄청난 공포죠. 야 이거는 지금 네. 아내분께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 나한테 뭐라고 할 말 없어 이런 거는 안 당해봤어요. 뭐 당해보셨어요 그러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와이프한테 이거 당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럼 지금 전 여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제 하도 제가 인터넷 썰을 많이 들으니까 그게 약간 좀 동기화가 됐나 봐요. 아 남의 이야기. 네. 네. 남의 이야기에 동기화가 돼서 공포를 느꼈다. 네. 선지님은 겪어보셨나요? 이거요? 네. 뭘 잘못했는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이런 떠보는 질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오히려 조금 약간 좀 짜증나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냥 말하면 되지. 내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물어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물어보게 되죠. 의외로. 네. 네. 뭔가 숨어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질문이니까. 보통은 이제 아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일걸요, 이거는. 네,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뭐 이제 보통. 나 숨겨서 뭐 안 샀어?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이거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새로 산 거지. 네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질문이 더 많고. 네. 보통 여친이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이거는 거의 이제 끝나는 사망.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이제 만약에 이제 바람 피다 들켰거나. 그렇죠. 네, 약간 좀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말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극단적인 상황이고 보통은 네. 잘못했다고 이제 일단 남자들은 네. 말싸움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눈빛일 때 네. 미안해 네. 잘못했어 이러면 네. 이제 여자친구는 뭘 잘못했는데 네. 이걸 이제 맞아. 예. 네. 그래서 육성 반성문을 이제 네. 원하죠. 육성 반성. 예. 많이 반성문 써보셨어요? 아니. 말로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네. 이제 문자로 하는 게 제일 공포입니다. 그 문자 올 때. 점점점이 이제 뜨잖아요. 아, 그 클릭해서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니, 점점점이 이제 온나 떠 있다는 건 뭔가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 그 상황이 한없이 길어져요. 네. 그러면 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러면서 대체 어느 분량이 네. 네. 어느 분량이 올까? 그럼 이제 이만큼이 오면 네. 거기다가 미안하다와 네. 내가 이래서 이랬었다. 네. 해명과 네. 뭔가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3단 논법으로 네. 그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이 써야 대개는 풀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짧게 네.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래버리면 네. 네. 이제 두 배가 또 옵니다. 네. 점점점이 또 근데 이분은 겪어보고 싶다 이러고 하시는데 그거를 왜 겪어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굳이? 그렇죠. 네. 슬프네요. 왜? 야, 형은 피처폰 시절에만 연애해봤잖아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시절에도 하셨습니까? 예? 스마트폰 시절에도 연애하셨습니까? 당연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삐삐 세대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아무튼 이 군대 공포와 여친 아내 공포. 아내 공포는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친 공포. 예. 네. 다음요. 개빈님, 저는 곰, 호랑이, 사자 다 안 무서운데 비둘기 같은 새가 너무 무섭습니다. 뭐가 예고도 없이 후두둑 하면서 날아오는 거. 특히 여러 마리가 동시에 날아들 때 너무 공포스럽고요. 요즘 도시에 사는 닭둘기들은 뻔뻔해서 더 무섭고 싫습니다. 걔들은 차가 다가가도 안 피해서 좁은 골목 다닐 때면 더 공포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작은 동물들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이런 걸 좀 이제 뭐 두려워하진 않는데. 네.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비둘기가 이제 때로 이제 근처를 비행한다. 그러면 네. 이제 워낙 많은 먼지와 균들이 살포될 것 같은 네. 그 공포가 있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라는 영화를 봐가지고 네. 안 보셨죠? 네, 굉장히 옛날 공포물입니다. 네. 재난 가지고 갈매기나 까마귀 때가 네. 막 사람들을 막 살점을 촥촥 막 해가지고 네. 굉장히 공포였어요. 그게 명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새 공포증이 좀 생겼어요. 네, 조류 공포증. 네. 특히 이제 뾰족한 부리가 있고 네네네네. 눈은 약간 사이코패스 눈. 네네. 뭔가 감정 없이 뚫어버릴 것 같은 눈. 네. 그런 것 때문에. 닭 안 드세요? 아니요. 맛있죠. 먹는 거는 먹고 이제 근데 이제 살아 있으면 조금 그때 공포감이 드시는. 근데 이제 작은 새들은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고 특히 네. 밤 하늘에 네. 거대한 두루미 같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 이런 건 되게 공포예요. 네. 그래서 하늘을 날다가 만약에 네, 새를 네. 만났다? 네. 큰 새를? 네. 그럼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하늘을 날 일이 없지만. 무빙이야, 무빙. 예.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저기 청계천 같은데 네. 백로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애들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는 약간 조금 다가가고 싶진 않아요. 네. 붉은 성지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그 맹수 같은 거 안 무서우세요? 맹수 공포. 무섭기는 하죠. 근데 맹수를 가까이서 볼 일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가까이 있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상상으로. 네, 상상으로. 저는 곰. 곰. 그다음에 상어. 네. 두 가지를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악몽에 가끔 나와요. 예. 그렇지 않아요? 꿈으로 침범하고 그런 맹수 없습니까? 네, 저는 맹수가 꿈에서 등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맹수가 등장하진 않고 저는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섭죠. 사람.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제일 무섭죠. 네, 사람 그러니까 막 뭔가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무섭지. 막 그런 이제 동물이 꿈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 얘기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와이프는 안 무섭죠. 네. 네. 제가 이기죠. 싸움. 갑자기 쌍남자. 예. 네. 아니 그게 이제 기습 선언. 이제 또 꿈 이런 때는 이제 육체적인 싸움이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그렇죠. 내가 우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다. 이제 자랑이 아니라 무섭지 않다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아, 내가 현피에는 이긴다. 네. 그게 제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꿈에서 무섭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뭔가 이 죽음에 대한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죽음. 그래서 만약에 뭘 하더라도 내가 저거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약간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꿈에서. 제가 와이프 이깁니다. 뭐 이 상남자는 보통 네.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네, 네.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이제 내가 우위에 있다. 네, 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다른 뜻도 있죠. 근데 이제 물리력으로 내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남편이 아내한테 나 싸움 나 이기지 뭐 하자고 해? 아,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와 있나 한번 확인 안에 이따가 해보세요. 네,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폰이 약간 켜졌는데? 아니에요. 네.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주접 60분님. 쌍남자도 무기력해지는 공포의 순간. 바로 휴대폰이 망가질 때 아닌가요? 요새는 삼땡페이 쓴다고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데 바깥에서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완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어디 전화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집에 갈 방법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좀 공포였네요.
3땡페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공포네요. 저는 그래서 카드 항상 갖고 다녀요. 보조카드를? 네, 보조카드를 항상 들고 다니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종종 저는 존재한 것 같아요. 그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기보다 뭔가 이제 카드나 돈이 없을 때. 네, 그럴 때 좀 위기감이 있죠. 그렇죠. 네. 휴대폰이 망가져서 작동을 안 한다. 무서울 것 같고. 또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네, 공포죠. 분실하면 공포죠. 야, 거기 있는 핸드폰에 있는 거 나 들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무섭잖아요. 들키면 어떡하지? 네, 뭔가 뭐가 있는 비밀자료 이런 게 있으면. 비밀자료? 네. 약간 예, 네, 아닙니다. 만약 성재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전 여친 리스트가 쭉 다 있어요. 전화번호랑. 누가 리스트가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핸드폰은 요즘은 나의 뇌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뭐 저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고 요즘 뭐 핸드폰 키로도 쓰고 집 키로도 쓰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내 손 안의 뇌. 네. 예. 핸즈온 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그래서 막 가끔 뭐 어디다 놓고 왔고 뭐 이런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저는 그런 공포감 최근에 느꼈던 적 한 번 있어요. 그 어떤 언제 느꼈냐면 아마 작년인가 이제 그 갤럭땡. 갤럭땡 접는 거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네네. 신제품 촬영을 했어요. 신제품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제가 외장 SSD에 그걸 다 담아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디님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네. 회식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 담아놓은 거. 그 이제 와 약간 이제 그 못했다고 하잖아요. 일을 다 해놓고. 네. 이제 네. 파일을 거기 있어요. 이제 거기서 네.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그날 찍은 이제 자료를 날렸죠. 그럼 남이 그걸 습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아직 안 풀린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 비밀 자료들 미리 유출되면 안 되죠. 네, 유출되면 저 이제 거의 철창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공포감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술집에 이게 있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고민을 그래서 제가 그때 가게 앞에 다 오픈하기 30분 전에 대기 타갖고 갔는데 다행히 있어서 야 술집 오픈런을 했다. 네 술집 오픈런 했어. 야 진짜 다행했어. 그런 게 진짜 공포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다행인가 보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 지갑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정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네 아니 법적으로도 만약 하면 책임지면 되죠. 만약에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피해가 갈까봐 이게 문제죠. 네. 야, 네, 법적으로 하는 거야 뭐 벌금 내든지 아니면 뭐 하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걸 하면 되는데 네, 피해 주기가 싫어서 그렇죠. 근데 진짜 네. 무섭습니다. 그런 네. 일이 벌어진다는. 요즘 이제 영상 정보, 네, 네. 또 이제 엠바고 네, 네, 네. 네,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있는 타이밍 미리 오픈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핸들링을 잘못하면. 네. 큰일 나는 일이죠. 아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나마 이제 술 먹고 제일 거의 마지막으로 가서 다행이에요. 술집에서 아니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잃어버렸지 마지막으로 안 갔으면 들고 나왔을 거예요. 예? 네? 그게 선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1차로 끝났으면 들고 갔지. 근데 이제 인사불성 될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 참. 이게 항상 술이 문제야 술이. 그렇죠. 네.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듣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자료는 이제 밖으로 유출을 절대 안 해요. 그때 제가 집에 들어가서 편집하려고 이제 갖고 갔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다 하는 걸로.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있어. 오늘은 상남자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무서워하는 어떤 거 없습니까? 특별히.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뭔가 상상했을 때 이것은 내가 못 견디겠다. 와이프의 땡톡?
아니요, 그런 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 거보다 조나단? 아, 그건 무섭죠. 네, 그것도 무서운데 아, 다른 진짜 무서운 게 뭔가 없을까를 아, 약간 좀 저 그런 생각해요. 요즘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 가면 요즘은 막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막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뭐가 떨어져서 아, 사고 나거나 데스티네이션처럼. 아니, 네, 어제도 보니까 그 경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한번 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제 경부 고속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옛날에 이제 네, 그 저도 초등학생 때 소풍 가는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랑 버스 같이 타고 할 때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차가 무서워 막 이러는데 그 진짜 그때 당시에도 너무 그 옛날 드립 같아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거는 요즘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 차량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도 차 이렇게 막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서 부딪히는 씬 보면 되게 불쾌해요. 저도 그래서 차가 진짜 타면 탈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와. 그리고 옛날에 성적표 들고 집에 갈 때. 네. 그리고 옛날에는 우편으로 성적표를 보내줬거든요. 공포다. 네, 그래서, 와. 야, 집에 이게 왔나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다리 떨면서. 어떡하지? 약간, 빨리 내가 먼저 엄마가 가기 전에 내가 집에 가서 그거 빨리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거 내가 가르친다고. 네. 엄마가 성적표 오는 걸 까먹으시겠어요? 결국 토해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풀 성적표는 나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점수나 이런 건 알고 있지만 풀 점수 막 등수나 막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먼저 보고. 네, 먼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미리 보면 이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변명을 어떻게 할까. 네, 그런 걸 준비할 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한번 이제 바운스 이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위조 해놓은 적 있습니까? 위조는 안 했죠. 네. 위조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위조를 할 수 있었던 시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위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그렇죠. 예. 네. 그 시험 보통 그때는 이제 시험 문제들이 있으면 뭐 이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그어지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까? 동그라미 긋고 동그라미 뭐 이렇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리고 시험지를 여기다 점수를 뭐 이제 매겨 대충 매겨가지고 이제 나눠줘요. 이렇게 돌려줘요. 그게 이제 사실상 성적표라기보다는 시험 성적이죠. 아, 근데 이거를 정말 발 위조해가지고 그어진 거를 이렇게 그어진 아니, 그거는 위조가 아니죠. 그리고 그때 과목마다 모든 과목이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뭐 36점이 만점인 과목도 있고 그럼 보통 이제 막 계산하고 선생님이 맞은 문제랑 곱하기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6 뭐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적은 점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만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체계를 몰라가지고 모든 시험은 100점이 만점이다. 그리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100 밑에 줄이 두 개 그어져 있어요. 뭐든지 95 땡땡 100 찍찍 이런 식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보자마자 종아리 걷어. 이게 뭐야? 누가 봐도 위조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위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중처벌 행동. 초일 때 한 번 하고. 괘씸죄. 아 이건 무조건 망하는 길이구나. 네. 역시 쳐맞아 봐야 바르게 자란다고 치면 있는데 역시 그 이후로 안 맞은 게 아니에요. 한번 약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좀 그런 통제도 당해봐야 이제 자유의 맛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자유만 맛보면 또 통제의 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프리. 자, 밀페유나 베이비님 거 보시죠. 전 아기들이 무서워요.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더 무서워요. 마동석 형님이 힘을 세게 주면 부러질까봐 병아리가 무섭다고 하셨던 것처럼 쌍남자라면 오히려 작고 약한 걸 보면 혹시나 쥐었다가 터질까봐 무섭습니다. 진짜 쌍남자라면 공감하시죠? 그렇죠. 야, 근데 아무리 성인이라도 아기 쥔다고 해서 안 터져요. 뭐 그거를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으시고 누가 쥐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만약 아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혹시 이제 떨어뜨릴까봐
예, 네, 그럼 아기가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 왜냐면 너무 작고 가볍다 보니까, 예, 네, 컨트롤 안 돼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 너무 아플 텐데. 약간 좀 그런, 그렇죠. 그런 걱정이 있죠. 아내에게 저 터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죠. 아, 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완전히 신생아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잘 손도 잘 안 되고요. 네. 위험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 애가 아니면 그것도 너무 또 뭔가 이제 문제 생기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못 만지겠어요. 그보다 이제 걸음을 제대로 이제 확실하게 보행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네. 이제 처음 보행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네. 네. 비틀거리거든요. 네. 네. 그럴 때 근처를 지나가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이쪽으로 걸어가려고 그랬고 최대한 이 아이에게서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네. 얘는 이제 축권처럼 부르르르 해서 일로 올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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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이면 조심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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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죠. 네. 뭐 미국인가 거기는 뭐 스쿨버스 노란 버스가 네. 어디 서면 그 양쪽 차로 차량에 다 정지해야 된대요. 아~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뛰어나올지 모르는 네. 존재이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그거 되게 필요한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애기들은 보호해야죠. 네. 어른들이야 다 경험을 해봐서 이제 그 공포 그리고 그걸 알지만 이제 애기들은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스쿨버스가 거의 장갑차처럼 딴. 맞아. 그 노란색. 네. 거의 신발처럼 생긴. 신발이요?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엄청 크게. 어. 네. 저는 토토로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예. 그 스쿨버스가 완전 방탄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총기에 달아서 그런가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 다크나이트 보면은 네. 조커가 스쿨버스 가지고 막 건물 뚫고 나오잖아요. 네. 뚫고 들어갔다가 뚫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스쿨버스 되게 단단하다 네. 그때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단단하다 그랬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쾌변님 네. 거 소개해 주시죠. 쾌변님, 네 이건 제 비밀인데요. 공중 화장실 볼일 본 변기에 지갑 떨어뜨릴 때 좀 공포였어요. 이 안에 손을 넣어서 빼야 하나 싶어서 변기를 붙들고 고민하는 순간이 지옥이었어요. 카드나 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결국 아. 제 손 희생했습니다. 아. 아, 볼일 본 변기가 아이디가 쾌변이니까 그거겠죠. 작은 게 아니네. 네. 아, 작은 거면 그냥 건지면 되죠. 건지면 네, 그거는 뭐 문제가 아, 상남자네. 네. 아, 작은 건 건지면 되는데 이게. 아니, 카드랑 현금이랑 뭐 이런 지갑이 네, 네. 그 노란물에 빠지면 사실 이거는 네. 공포죠. 네.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이거는 공포라기보다 이제 공중화장 갔을 때 휴지가 없는 게 더 공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요즘은 잘 안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아 요즘은 거의 빵빵해 갖고 잘 없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공포고. 근데 저는 변기에 뭘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물을 내린 다음에 빠진 적은 있어요. 아 그럼 그거는 근데 물을 내린 다음에 빠지는 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 네. 네, 빛보다 그렇죠. 빠르게 건졌거든요. 네, 네. 빛보다 빠르게 건졌는데 그것도 막 네, 네. 요즘에 방수가 되니까 다행히 막 네. 세면대에서 막 네, 침대 네. 씻고 막 그랬는데 방수가 되면 비교적 최근이고 그런 핸드폰을 어머니께 드린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서 수사가 들어가네. 왜냐면 이제 방수 핸드폰이 나온 지가 이제 뭐 한 막 길어야 한 4년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배성재의 효도 방법 네. 기습 불효 야 갈색 효도 아니 갈색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더러운 불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예 갑자기 그 생각이 아닙니다. 떠났어. 이거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변기에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야 전문가로 잡아낸 진실이라고. 네. 그렇죠. IT 황제다 네. 보니까. 매년 효도 하셨는데 원래는 효도 안 하셨잖아요. 안 했다기보다 이게 효도죠. 무거운 폰을 들여서 이제 손목 아프시게 하는 것보다. 네. 예. 그런 이유가. 예예. 예. 네. 자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진짜 네. 공중 화장실, 지하철 네. 화장실 이런 데 가면 네. 휴지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휴지라는 게 있는 화장실 시대가 된 게 네. 굉장히 선진국으로 이제 왔구나. 네. 예전에 휴지를 또 화장실 앞에서 이제 사서 들어가야 됐어요. 아 맞아 맞아 그 조그만 휴지, 조그만 예, 거. 그 넷북 사이즈, 네, PMP 사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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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가지고 그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휴지라는 게 당연히 공공재처럼 제공되고 요즘은 네. 심지어 듀얼 코어예요. 그래가지고 네, 네. 하나가 떨어졌다. 어 맞아 요즘 두 개인데 네. 맞아요 두 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네, 맞아. 일하시는 분이 항상 채워놓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비대? 아니. 풀 비대? 그건 좀 오바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장소 그거는 네. 과연 그거를 그게 좋을까? 위생적으로. 네. 그건 아. 모르겠고. 네. 그 휴지가 좀 두꺼워졌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얇은 휴지가 네. 네. 이제 두꺼운 휴지로 갈 때가 선진국으로 가는 네. 진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엠보싱 있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 엠보싱도 있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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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린 적이 있구나라고 하시고 있는데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뚫린 적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촉감이 안 좋아서 그렇다. 촉감이 안 좋다. 아니 촉감이 무슨 촉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닿을 때. 아니, 닿을 아니, 때 촉감. 그 촉감 아니에요. 저는 네. 그거를 얇으면 네. 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얇으면 네, 네. 더 많이 빼요 사람들은. 네. 네. 왜냐면 아 맞아 그런 것들. 예. 아니 그리고 휴지가 이제 화장실 휴지는 특히나 이렇게 롤이 크잖아요. 이게 너무 넉넉하니까 더 막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두꺼운 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빼 쓰는데 네. 이 불신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얇아서 잘못하면 뚫린다. 네 맞아. 미친 듯이 감아가지고 네. 거의 손에 이제 그 복싱 장갑처럼 해놓고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예. 복싱 장갑. 앞으로 악수 금지라고 하시는 거. 여기 SBS는 어때요 휴지가? 예? SBS 휴지가. 여기는 그래도 이런 개인 이런 회사 같은 데는 네. 회사 정책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네. 보통 여기는 이제 좋아요. 두툼해요. 아 두툼. 예. 예. 두툼하고 여기는 비데도 있습니다. 비데도 있어요? 그럼요. 야 이거 좋네. 예. 여기 와서 네. 예. 볼리볼 아보시면요 초대권 드립니다. 네. 정재형이 건의했구나라고 하시면 그런 건 건의하지 않고 이미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네. 그런 복지는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회사는 그런 복지가 잘 돼 네. 있는데 공공장소 네. 뭐 이런데 공뭐 이제 시민과 네. 공공 뭐 구민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곳은 대개는 네. 그게 얇아요. 예. 네. 왜 얇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환경 보호와 물자 절약에 대한 건데 그게 과연 절약이 되는지 네. 회의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네, 너, 예. 너무 많이 쓰니까 예. KBS 아, 재활용 휴지? KBS 어떻게 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어? 기억이 안 나면 별로 안 좋았다는 아니 뭐 아니, 그걸 보면서 여기는 엠보싱이네 라고 해서 네. 항상 기억해놓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네, 여기는 구리군 네. 그래서 예. 역시 SBS가 더 낫소. 네. 아니야. 아니. 카타르에 갔을 때는 네. 카타르는 그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화장실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 다른 나라도 그렇죠. 여자 화장실에 여자분들 항상 줄을 엄청 서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저게 공포예요. 급한데 네. 화장실 갔는데. 여자분들처럼 줄을 서야 된다? 네. 그럼 이제 미리 예측하고 와야 되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막바지에 뛰어가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어떻게 문화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저 완전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하면서 거기 줄 서 있는 분들의 동의를 다 과연 다 받는 문화가 있는지 아까 먼저 가세요 뭐 이런 네. 게 있는지 네.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줄 서서 막 그 영화관이나 뭐 네. 축구장 뭐 이런 데 줄 서 있는 거 보면은 저거 어떻게 그래서 여자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좀 저는 크게 해도 된다고 봐요. 여자 화장실. 네. 왜냐하면 진짜 남자 화장실은 그리고 줄도 금방 빠져요. 남자 화장실 줄이 있어도. 남자 화장실은 금방이죠. 네. 금방 빠지는데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이제 와이프를 기다리죠. 먼저 볼일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공연장 같은데 진짜. 네. 공연장이 진짜 대박이죠. 막 야구 보러 가거나 이런 데 가면. 그렇죠. 네. 거의 미쳤어요. 예. 명절 휴게소. 네. 아,
끔찍하죠. 미쳤어. 공연장 같은 데서 뭐 이제 뮤지컬, 네, 클래식 네, 이런 네. 거 보러 가면은 띵동 땡동 하면은 네, 칼같이 문 닫아 버리거든요. 네, 못 네. 들어가요. 그럼 여자분 만약에 그 인터미션에 처리 못 했으면은 네, 네. 그냥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고민하겠죠. 내가 과연 2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 네, 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네. 화장실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공포입니까. 근데 카타르에 갔더니 네, 네. 남자 화장실도 소변기 없이 그냥 칸으로만 돼 있는 남자 화장실 되게 많더라고요. 아~ 남자들도 줄을 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향평 주사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화장실이 많으면 돼요. 네. 네. 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특히 이거는 공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더 크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널려 있어야 돼요 화장실은. 네. 도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네. 뭐 어디 풀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네. 자 그러면 네. 6281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6281님. 솔직히 저는 귀신은 안 무서운데 벌레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이 불가능한 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생긴 것도 극혐이고요. 자취를 시작했는데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해서 요즘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공포입니다. 두 분 쌍남자라면 바퀴벌레쯤 손바닥으로 탁 잡겠죠? 바퀴벌레 잡는 꿀팁 있나요? 저는 손바닥으로 잡진 않아요. 그냥 휴지로 이렇게. 그 휴지로 이렇게 누르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터지잖아요. 네네. 터지면 손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휴지로 이렇게 딱 잡죠. 이렇게. 휴지로 잡을 때도 그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느껴지는데 손에 안 묻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네. 네. 그럼 된 거죠. 손에 안 묻으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화장실에서 휴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손에 안 묻잖아요. 그 느껴지잖아요. 뭐가 느껴져요, 느껴지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니, 뭐가 느껴져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아니, 뭐, 달려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촉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오. 빼꼼이야. 빼꼼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빼꼼 상태면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비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 거는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바퀴벌레 저는 벌레 잘 잡아요. 어 그래요? 네. 저는 벌레 크게 뭐 무서운 거 없어갖고 네. 굉장히 잘 잡습니다. 저는 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손에 느껴지는 정도다 이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책 네. 아니면 신문지 네. 아니면 이제 그 파리채 네. 네. 이런 걸 쓰는 편이고. 이게 이래서 또 휴지가 네. 한 겹짜리 휴지는 없어져야 돼요. 뚫린다. 네. 바퀴가 나왔는데 네. 집에 만약에 한 겹짜리 휴지만 잔뜩 네. 있다. 그러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네. 가만히 있어. 네. 이러다가 이제 두 배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그것도 뚫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재님은 이제 세스코 부르면 되죠. 네. 근데 거기가 엄청 잘 잡으면 돼요. 아니 근데 거기는 만약에 집에 네. 한 마리가 나왔을 때 출장은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꽤 있다고 하던데요? 그 집에? 그렇죠. 이분처럼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한다? 네. 자주 출몰한다. 아, 이거는 사실 아, 땡스코 불러요. 땡스코. 이 집은 6281님이 집이 아니에요. 바퀴의 집에 네. 6281님이 지금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바퀴벌레 요즘 점점 커져가지고 네. 책이나 네. 신문지 네. 이런 걸로 잡습니다. 집에서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네. 저희 집에 바퀴는 좀 작은 애가 네. 나오는 거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네. 그럼 어디서 딸려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한번 곱둥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곱둥이? 그 현관문 열대 들어왔나 봐요. 네, 네. 곱둥이 보고는 좀 순간 놀랐습니다. 왜냐면 걔들은 뛰어다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집에 저 혼자 사니까 집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네, 네. 깜깜한 곳에서 바닥에서 뭐가 뛰어다니는 물체가 있으니까 네, 네. 깜짝 놀랐죠. 아, 저는 벌레 아, 근데 벌레가 많은 거 귀찮죠. 특히 막 여름 이럴 때 하루살이 되게 많은 곳 가면 몸에 거슬리는 거 이렇게 딱 붙는 거 너무 싫어요. 아, 네. 눈이랑 막 코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코 이런 데 들어간 거 아, 이게 네, 씻기가 너무 싫어요. 그렇죠. 네. 아, 바퀴벌레는 정말 너무 공포입니다. 네. 돈벌레 뭐 이런 거. 네. 잡는 거는 뭐 쉬운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모기. 예. 네. 예. 아, 저 모기. 하, 예.
모기가 이제 침실에. 네네네. 뭐 이런 소리 나. 오, 성대모사 너무 잘 나왔네. 이게 이제 새벽에. 네. 네. 불 꺼놓고 자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이제 나고 네. 깨서 불 켰는데 네. 안 보여. 그럼 이제 죽죠. 네. 야. 그날 잠 다 잔 거죠. 그니까요. 그 소리 때문에도 깨요. 소리 때문에 깨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싹 이제 얼굴에 딱 앉으면 이제 간지러우면서 이렇게 탁 깨버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걔가 네. 빨리 어디든 물고 네. 그냥 배 채운 다음에 꺼졌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는 꼭 이제 지능이 있는 것처럼 네. 귀 쪽에 와서 잠을 깨우고 네. 내가 이거 몇 번 하다가 물 꺼게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그게 너무 싫어요. 빨리 어디든 진짜 아무리 간지러운 발바닥이라도 빨리 네. 물고 그냥 가서 그럼 간지러워서 긁다가 자면 되잖아요. 네. 네. 소리만 내다가 이제 어딜 언제 물지 모르는 느낌. 예. 형 패고 싶어요라고 그랬습니다. 하, 모기가 이제 곧 나타나겠네요. 이제 슬슬 따뜻해지니까. 네. 예. 맞아요.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한 남자 듣자라고 하시는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텐 상남자팀 리뷰쇼 추천 잇섭 오늘 잇섭님과 함께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보내드리고요. 다음번 주제 두 개를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상남자들의 플러팅 오다 좋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상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플러팅하는 방법 통했든 안 통했든 이런 거 해봤다.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상상도 가능하고 상남자들의 플러팅 추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상남자들의 여행 스타일입니다. 상남자들은 주로 어떤 여행을 가는지 상남자식 여행 스타일 제보해 주세요.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잇섭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네. 할 거 많으시죠? 플러팅과 여행 스타일. 아, 이것도 할 말 많죠. 네,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매주 오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 아, 그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요? 네, 오늘 또 지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맨날 지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뭐, 아, 한 10분 정도는 저희가 네. 제가 혼자 때우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혼자요? 안 돼요, 안 돼요. 쌍남자의 지각. 아, 안 돼요. 지각은 할 수 없죠.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신승훈 엄마야입니다. 예, 안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마야는 뭐야? 신승훈 노래? 옛날 노래 아니야? 옛날 노래. 오빠, 어머니께 바치는 노래. 아, 그래. 선거철이다 보니까 스팸이 미친 듯이 날아오네. 전화도 엄청 옵니다. 전화도 엄청. 이거 합법이야? 차단을 몇 개 하는 거야 하루에? 저는 그런 거 엄청 많이 해서 한번 화내서 이게 후보님 그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비서실에 전화한 적도 있어요. 어.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을까봐 그걸 찾기 위해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 그것도 심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비서실에 전화해갖고 어떻게 찾았냐. 분명 그 사람들은 제 번호를 그런 불법적인 거 아니면 못 찾거든요. 그래 하니까 나중에 뭐 사과하고 끝나긴 했었는데 어허. 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전화 안 오더라.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랜덤으로 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어 어디서 유출하는 거죠? 약간 이게 옛날부터 있잖아요. 이제 막 동네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막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핸드폰 번호 적어봐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종이에 적고 적었던 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야 거슬려 죽겠네. 이게 어지간한 스팸은. 정도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정치 스팸은 뭐 정도가 없어. 미쳤어. 그냥 뭐 자, 오는 대로 다 차단한데도 아니 우리 지역이 아닌데 왜 보내냐고.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또 전화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어디 뭐 순천인가 뭐.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자꾸 전화가 오니까 자꾸 다른 전화를 못 받잖아요.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전화를 못 받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번호를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업무 전화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서 그러니까. 한번 엄청 따진 적 있죠. 난 니네들 유권자가 아니라고. 다음에 한번 또 전화하면 찾아가서 컨텐츠 해야겠어. 02786-6665 이거 몇 번을 거는 거야? 응? 이거 그 뭐야? 몇 번을 거는 거야 지금? 배텐 청취율 조사 전화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율 전화도 와요? 그럼요. 뭐였죠 내용이? 아... 뭐 했지?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비둘기 들고 있어봐. 두 개잖아 근데. 우유곽단 저는 우유곽 갈게요. 나 비둘기? 아 이걸 들고 이걸 합성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위에. 아, 더 어려워. 왜 아, 더 어려워요?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더 찍을게요. 네? 공포는 뭐지? 그 다음? 네, 두 번째는 뭐지? 공포 수지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냐? 이렇게 말고 있는 거야? 아니 거기서 멈춰 이렇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휴지 구멍 뚫으래. 자 그러면 이 커피는 약간 체리 향이 나요. 어 집에 가서 지금 먹어야지. 지금 먹는다고요? 안 주무실 거예요? 아 일을 하고 자야 돼요. 아 드립백이니까. 네. 한 드립백에 두 잔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나눠 드시면. 감사합니다. 자랑해야지. 체리 초콜릿 향이 나요. 배성재님이 좋다고 자랑해야죠. 자, 꽉 잡으세요. 갑자기 꺼집니다.
링가드는 광주 서울전엔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원래 기대 안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세레모니에 가담만 해주면 되지. 캐리그 중계 일정은 울산 포항 구플픽 광주 서울 스카이스포츠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대 마인츠 코리안 더비 다음에 서울 인천 구플픽 다음에 서울 제주 스카이 다음에는 전북 울산 광주 대구 3월에 광주를 두 번 가네 달빛 더비도 있죠 전북 울산 챔스 아니고요 K리그 링가드 마피아 부르라고? 대화가 안 되잖아 자 곽 잡으세요 영철이 형 부르라고? 단어를 링가드가 어떻게 뱉겠어? 근데 56분, 6분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게 맞아?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생방 신호를 제가 오늘 58분서부터 봤대끔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2분 그 시간 따라서 지난번에는 이번보다 조금 더 빨리 꺼졌고 이번에는 그래서 1분 늦춰봤는데 지난번보다 1분 정도 늦게 꺼지는 거 보니까 그 신호 때 신호가 영향을 준 거 같아요. 50분을 맞췄어요 그러면 더 빨리 꺼졌어요. 좀 마피아 결